뭐야 너 저리가. 이거 뭐였죠, 비어스?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랍니다. 명백한, 분명한, 확실한. Obvious. 중요 단어고요. 그 다음에 Impress 뭐였죠? Impress. 인상을 남기다. Entirely 뭐였죠? Entirely. 중요 단어고요. Approach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접근하다 라는 뜻도 있고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다 라는 뜻도 있고요. Approach 동사로도 쓰이고요. Approach 보다시피 명사로도 쓰입니다. Approach 난 Value도 Value는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 가치란 뜻이고요. 중요 단어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Valuable 이라든지 다른 형태로도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Significant 마찬가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계속해서 Important만 나왔다면 같은 뜻이 Significant. Significant. 네, Virtual은 요즘 좀 많이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Virtual과 Virtually 가상의 이란 뜻이었죠. Virtual. Translate to situation, care about, play value on. Place value on은 value의 뜻을 알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뭐 뒤에는 어떤 물체가 어떤 것이 올 거고요. 어디 어디에 가치를 두다, 뭐를 중요시하다라는 뜻이겠죠. Place value on. 중요시 여기다, important하게 생각한다라는 뜻. Think something important의 뜻이고요. 뭐 area. Concern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 주의해야 될 단어입니다. 일단 concern의 기본적인 의미는 worry의 의미입니다. worry. 근데 concerned, concerning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cern이 관심이란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관심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별 관계가 없죠. 근데 concern이 관심이란 뜻인지 걱정이란 뜻인지 문장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cern. 그러니까 Concern. 그러니까 관심, interest의 뜻도 있고 worry의 뜻도 있고요. Concern. 네, 뭐 pressure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교과서에 다 나오는 단어고요. Achieve도 뭐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죠. 같은 말 알아야 될 accomplish라든지 Achieve. Accomplish, fulfill. 뭐 또는 attain 같은 단어들도 앞으로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Achieve. 예, 그 다음에 doubt도 중요 단어죠. 의심하다 라는 거. 그러니까 뭐 believe, trust의 반대말이라는 거. Doubt. Activate. 제발 단어 딱 보고 뜻을 모르겠으면 별표하고요. 별표 없어질 때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매일 시구사에 유리해. 어?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떠먹여줍니까 이거를. 어? 자 그렇구요. 뭐야 이건. 아 저도 이런거 했으면 좋겠다 그쵸.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너는 이제 가도 되겠다. 호이호이. 자, 32입니다 단어는 여러분들 다 해오라 했으니까 단어 설명하는 시간은 해석할 때 제발 좀 써오라 했는데 안 썼죠. 안 써왔죠. 안 찾아봤죠? 찾아봤습니까? 오! 이걸 해왔어? 오! 역시는 역시다? 저놈 저 새끼도 안 해봤고, 이거 확 때리겠는데.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여기 빈칸이 이렇게 있고요. 됐습니까? 빈칸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됐습니까? 자, 항상 첫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중간에 however로 대표되는 뭔가에 의해서 내용이 뒤집히는가 아닌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는 뭐
뭐 빈칸 문제는 요렇게 요령을 자꾸 가르쳐 주면 안 좋긴 한데, 빈칸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첫 문장 읽고요. 뭐 그래도 요령을 알아, 여러분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 빈칸 문제의 요령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고 빈칸이 있는 문장을 살펴보세요. 자, 이건 뭐 하는 거냐,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어보란 얘기는 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앞에는 이 얘기 했는데 저 뒤에 가서 전혀 엉뚱한 얘기,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그럼 중간에 however, while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rather 같은 것들이 들어간 거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러면 글의 기조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자, 이게 이 부분이 빈칸한 부분이, 이게 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를 했어, 근데 반대되는 얘기를 해, 그러다가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얘를 똑같이 맞춰버릴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이 빈칸에 있는 게 뒤집힌 부분의 내용이면 그게 안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요령만 피우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끊어읽기 쭉 하면서, 끊어읽기는 왜 하느냐. 여러분 변형 문제, 자 이게 EBS에도 그대로 해설이 다 있습니다. 해설이 다 있는데 EBS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문제를 그대로 풀 때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요.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그대로 안 나온다고 했죠. 다른 유형, 뭐 문장 삽입으로 바뀐다든지 어법성 판단이라든지 지칭 찾기라든지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끊어읽기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끊어읽기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첫 번째 목표는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끊어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동사를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문법적으로 잘못됐는가 맞는가를 그런 끊어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en a child is upset, 애가 화가 났죠. 애가 화가 났을 때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to calm them down is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를 찾아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to give them food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애가 화가 났은 상황이야. 애가 막 시끄럽거리고 있어. 근데 방법이라고 하고 있죠. 어떤 방법?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랍니다. 뭐할 방법? calm down 하면 진정시키는 거죠. 그들을, 뭐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에 단수 명사기 때문에 여기 단수를 써야 되는데요. 뭐 이런 정도의 허용은 있습니다. children 대신 왔어.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다. 뭐 문법적인 얘기 간단하게 하면 최상급이 들어갔다. 형용사적 투부정사가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어떤 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나머지 하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 명사적용법인데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보호로 사용됐다 정도입니다. 뭐 다른 것들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아이고 다 하고 나서 문법적인 거 다 들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애들 진정시킬 때 뭐 하는 게 최고야? 음식 줘. 됐습니까? 그래서 애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애 화나, 음식 줘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애 화나면 음식 줘. 어? 그 편해질 거야. 뭐 요즘은 뭐 스마트폰 쥐어주죠. 그니까 애한테 폰 줍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아, 애 화났을 때 어떻게 달래는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까요? Then, as we go through life, whenever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we turn to food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자, the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많이 얘기했죠. then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게 뭐 그런 다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이 될 수도 있고 if so, after that, 그 다음에 at that time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이 문장만 읽고 있기 때문에 해석 보류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뭐 go through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go through 뒤에 life 왔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go는 가는 거고 through는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life 나왔으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as는 보통 뭐뭐 할 때 세 가지 얘기하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처럼인데 보니까 뭐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뭐 이런 정도 하면 되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 그 다음에 whenever 주어동사 모르면 문법적인 건데요. whenever 뒤에 누가 뭐 한다 나오면 누가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every time 이런 뜻이야. every time we feel annoyed. 그러니까 뒤에 쭉 나오면 annoyed 짜증난 거죠. anxious anxious 아까 봤던 단어 중에 calm의 반대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더라? 비슷한 말. 뭐 worried 이런 거 있었습니다. worried. concerned도 있네. concerned. concern. concern이 아까 worry의 뜻인데 느껴야 되니까 이디엄부터 concerned or even just bored. 자, 어떤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부정적이죠. 짜증나고 화나고 또는 심지어 그냥 지루하 우리가 이러한 걸 느낄 때마다 인생을 살아간 동안 우리가 이런 감정 좋지 않은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we turn to. turn to는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 수업할 때 나왔으니까 이거 depend on하고 같은 뜻입니다. depend on.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이 모의고사의 똑같은 표현으로는 뭐가 있었냐? draw on. 그 다음에 또 rely on. 이런 것들입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 on, draw on, rely on, turn to. 됐습니까? 뭐 나머지 5인데 얘는 2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다 우리가 의존한다 음식에게 됐습니까?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뭐 이거 make a 동사 원형이니까 뭐 요거는 뭐 문법적으로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역 동사니까 다른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하여겠죠.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우리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마다 뭐 하게 된다?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고 있죠. 자 여기에 뭐에 의존한다 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좋지 않은 얘기예요? 뭐 마약에 의존한다 뭐 이런 거 안 좋은 얘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의 뜻을 간략하겠으면 뭐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뭐 어노이드, 앵셔스, 보어드 전부 다 안 좋은 건가?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음식에 의존. 자, 애 화나면은 음식 주면 제일 쉽고 편하다 그랬죠. 빠르고. 근데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중간에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고등학교 영어는 국어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왜 고등학교 영어를 자꾸 국어라 하냐? 그만큼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아, 그럼 뭐 아까 얘기했던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 광선 발사해야 될 표현이 나오죠. But! 나왔어, but. But! But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랑 반대되는 얘기 하겠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뭐 일단 조심해야 될 것들 쭉 표시해볼까요? 뭐 요런 거 뭐 in 나올 때마다 선생님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s 나올 때마다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quick이냐 quickly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that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to가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도 way to 동사원형 나왔고 여기도 way to니까 여기에 밑에 선택지는 다 동사죠. 됐습니까? improve 향상시키다 뭐 learn 뭐 celebrate 축하하다 manage 관리하다 make 만들다고요. 그럼 가만 보니까 이 문장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요런 정도 중요한 것들 보입니다. 일단 but에 주목하라 했습니다. bu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면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게 눈에 띄네. 됐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놓고 both 해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했으면 앞에는 이거 나왔겠네. in the short term. 자, term이란 단어도 주의해야 할 어휘입니다. term은 상관없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어, 기간. 됐습니까? 어떤 용어란 뜻도 있고요. 기간이란 뜻도 있고 여긴 기간이란 뜻이기 때문에 period 하고 같은 뜻입니다. in the long period 장기적으로 봤을 때 It can be harmful. 자, it은 지금 우리가 문장의 중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가주어인지 인칭대명사인지 알 수가 없어. 인칭대명사만 앞을 봐야 되고 가주어면 뒤에 진짜 주어 있을 테니까 뒤를 봐야 될 텐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단어 나오고 있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래. Can be 왔으니까 부정적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 As we quickly learn. 자, as는 여러 가지 뜻인데 뭐 일단 열어놓고 일단 우리가 빠르게 배운다해서 다짜 떼고 as가 가진 뜻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갖다 붙이겠죠.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어. 우리가 빠르게 배운다. that 해놓고 뒤에 뭐 이렇게 생긴 게 딱 보이네. 그렇죠? 그럼 이건 둘 중 하나겠죠. 관계사 아니면 겉 만드는 되실 텐데 겉 만드는 되시죠. 왜냐하면 learn이란 동사 뒤에 왔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관로 할 수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죠. 라는 것이죠. 우리가 빠르게 배우게 돼. 그러면 해로울 수 있다 해놓고 빠르게 배운다. 아 이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어. 우리가 빠르게 배우기 때문에 뭐 음식이 좋은 와 되게 요거 보면 눈에 띄는 게 또 뭐냐면 harmful하고 good은 서로 반대되는 말하고 있어. 좋은 방법이래. 우리가 빠르게 뭘 배워? 음식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이 뭐 하기 위한이라죠. 뭐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걸 빠르게 배우는 게 결국은 어떻다 얘기하고 있어. 안 좋대. 해롭대.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의 의미를 간단하게 쓰면 정리하면 장기적 해로움 됐어. 왜 해로움? 음식이 뭐뭐 할 뭐 좋은 방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 알게 돼서 하면 낫겠죠. 알게 돼서. 자 앞에 여기 장기적 했는데 그가 바로 앞에 우리가 봤지만 단기적이라는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장기적으로 결국 전체를 지배하는 건 harmful이란 단어야. 빠르게 뭔가 음식이 좋은 방법인 걸 배우는 게 안 좋대. 좋은 방법인 걸 배우는 게 안 좋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 in the short term 안 보려고 했는데 슬슬 봤으니까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떻단 얘기겠어? 좋단 얘기했겠죠. 여기 해롭다 그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잘 봐. but을 넣었어. but 그러나 넣었어. 그럼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빠르게 음식이 뭐 할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안 좋은 짓이에요. 해놓고 보니까 이 얘기 나왔잖아. 안 좋을 때마다 음식에 의존한다고. 그럼 살찌겠죠. 뭐 비만 되겠죠. 기분 조금만 안 좋아도 뭐 아 초콜릿 받아먹고 막 뭐 정신없이 먹고 있고 막 이러면 살찌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정도 해도 어느 정도 자 이 정도 해놓고 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넣어봐. 보면 친구를 사귄대요. 친구를 사귈 좋은 방법이라는 걸 빠르게 깨닫게 되는 게 해롭습니까? 음식하고? 뭔 소리겠어 이게.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 다음에 learn etiquette 하면 뭐하다? 예절을 배운대요. 예절을 배우는 빠른 방법이라는 거 좋은 방법이라는 빠른 방법 좋은 방법이라는 깨닫게 되는 게 해롭다? 아닐 것 같아요. improve memory 뭐를 향상시킨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아닐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manage emotions 하면 감정을 관리한대. 이거 감정을 관리한다 했는데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전부 다 감정 형용사죠. 감정 형용사. 그쵸? 감정 형용사 매우 가능성 높죠. 얘를 놓고 해석을 완성시키면 감정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빠르게 깨닫게 되는 게 quickly하게 learn하게 되는 게 in the long term에서는 harmful하다라고 얘기하면 딱 우리가 어때 상식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celebrate achievement. achievement는 accomplishment라든지 achieve 동사로서 만났으니까 성취겠죠. 성취를 뭐한다? 축하 이루어낸 거 업적을 축하할 좋은 방법이라는 걸 빠르게 깨닫게 되는 게 해로워. 됐습니까? 답 이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 살펴보겠습니다. this act로 가겠죠. 자 그래서 this act as a distraction from the feelings they are having 해놓고 자 여기다가 v1이라고 하겠죠. v1 액체에다 V1 쓰고 그러면 얘가 V2가 되죠. 됐습니까? 자 원래는 V2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에 AND가 있어다 치자. AND가 있어다 치면 V3 안 찾으러 안 가도 돼. 여기 AND 없어. 그럼 여러분 뭐하러 가야 돼? V3 찾으러 가야 돼. 세 번째 동사 찾으러 가야 돼.
봤더니 아따 멀리도 있네. 여기에 V3네요. 됐습니까? Shift 동 세 번째 동사죠. 왜? 오. 그리고 이제 V4 찾으러 갈 필요 없어. 왜? 요 바로 앞에 뭐 있어? AND가 있습니다. AND. 요령입니다. 요령.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V1, V2,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를 찾았단 말이야.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게 동사 찾기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왜 V4를 안 찾으러 가냐? 여기에 AND가 나왔어. 그럼 더 이상 병렬 구조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없단 얘기야. 동사는 이제 끝났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장이 이렇게 끝나고요. 자, this 중요하죠. 자, 지칭입니다. 뭔가가 자, act as, 뭐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act as, 뭐뭐로서 행동하다, 뭐뭐로서 역할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간단하게 동사를 위주로 해석하면 이것이 뭐로서 역할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줘요. 뭔가를 주고, 또 shift 뭐하다? 이동하다입니다. 이동하다. 움직인다. move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또 주고, 이동을 시킨대.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해석이 좀 힘드니까 뒤에 목적어까지 가주면 더 편해요. 자, 뭐 이것이 뭐로 행동하고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한대요. distraction 하면은 관심을 그러니까 distract가 동사고요. 명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심 돌릴 거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심 돌릴 거리로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뭐 한다? 다른 데로 돌린다, 이동시킨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is가 가리키는 건 파악이 중요한데요. this는 앞문장 전체 대신 왔던 거죠. 애들이 upset한 상황일 때 걔들한테 뭐 하는 거? 음식 주는 것은 뭐로서 역할하고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이동시킨다. 됐습니까? 관심 돌리는 뭐로부터? 감정이죠. 감정. 감정이 어떤 감정?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감정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음식을 주면 거기에 신경 쓰여서 자기가 뭐 때문에 화냈는지 잊는다 이런 얘기하고 또 준다. 아이들에게 뭘 준대요? 할 걸 뭔가를 준대요. 형용사용법. 뭐 할? 뭐를 사용하여죠. 그들의 손과 입을 사용하여 할 만한 뭔가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음식 먹으려고 하면 손으로 잡고 입으로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왜 화났는지 까먹는단 말이죠. 애니까 단순하니까. 그리고 음식을 주는 것이란 말을 자꾸 되뇌는 게 좋아요. 음식이 좋아하는 것이 이동시킨다. 그들의 뭐 관심을, 주의 집중을 뭐로부터 from whatever was affected. 그러니까 아까도 whenever가 그렇게 했으니까 whatever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관에 상관없이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돌린다, 이동시킨다, 딴 데로 보낸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앞 문장에서 한 말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과학적 설명이죠. 첫 문장에서 자, 애 화나면 음식 줘 했고 다음 문장에서는 음식이 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distraction, 관심을 딴 데로 그러니까 딴 데로 돌리는 거죠. 그들이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from the feelings they are having it.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인데 그게 뭐 하도록 만든 감정이야?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upset하도록 만드는 감정으로부터 distract 하면 원래 당기다라는 뜻이야. 당기다. tract. 당기다, attract, 잡아당기다 이런 뜻인데 this가 붙으면 반대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 distraction from.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손과 입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을 자 이번에는 뭡니까? 관심을 돌린다 했어. 관심을 돌리면 그러면 좋은 걸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겁니까? 나쁜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겁니까? 나쁜 거죠. upset이란 단어가 있죠.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부터 whatever는 이런 거 복합 관계사라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배웠지만 뭐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 chosen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두 번째 문장은 얘가 효과적인 이유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f the food chosen is also seen
이거는 요렇게 익혀야 되겠냐? be seen as로 익혀서 be seen as. be seen as는 뭐뭐로 여겨진다 라는 뜻이면 뭐뭐로 보여진다 라는 뜻이니까 뭐뭐로 여겨진다. is a treat. treat은 treat인데 예를 들고 있습니다. treat은 간식거리 이런 거죠. 간식거리. 뭐, 그러니까 뭐 좀 상으로 주는 음식거리. 뭐 스낵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아, 너 특별히 잘했으니까 주는 상 같은 상으로 상으로서의 받는 먹을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o, sweet or biscuit.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간식에 예를 들고 있죠. 뭐 사탕이나 또는 비스킷처럼. 그래서 뭐든 뭐가 선택된 choose가 선택하던데 세 번째 썼으니까 당연히죠. 선택된 음식이 여겨진다. 만약 여러분들이 골라서 준 그 음식이 여러분들이 추주했고 추주를 당한 음식이 여겨진다. 또한 여기 뭐로 어떤 상으로 주는 먹을거리 뭐 같은 사탕이나 비스킷처럼. 그럼 된의 뜻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그러면이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성사된다면 그게 좋은 걸로 아, 트릿 상처럼 받는 걸로 여겨진다면 아이가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얘가 느낄 감정은 어떻겠는가 좋은 감정이니까. 좋은 감정이 나오고 있죠. treated, 대접받는 이란 뜻이죠. 대접받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느끼게 될 거다. 어! 나 대접받고 있어! 행복해!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첫 문장, 두 문장, 세 번째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 계속해서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면 also라는 말이 보여. also. 그럼 also가 나오면 앞 문장을 한 번 더 같은 비슷한 내용을 해서 강화시켜 주겠다는 사인이거든. 또한이란 얘기죠. 또한.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의 같은 얘기로서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뭐? 에 화나면 먹을 거 줘. 아 쉽고 빨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어 왜 그런데? 왜 쉽고 빠른데? 뭐 관심을 돌리는 역할하고 입과 손으로 할 만한 뭔가를 준 거고 그 다음에 걔들의 뭐 그들을 화나게 한 무엇이든지 이제 그거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되는 거야. 게다가 또 그게 애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어떤 거야. 그러면 아 나 대접받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feel treated and happier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in the short term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긍정적 단어들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자, using의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동명사고 주어니까 그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란 말이 가리키는 건 앞에처럼 하는 거죠. 애 화났을 때 음식을 주는 것처럼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effective. 어떻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자 여기 effective하고 effective의 의미랑 어울리는 게 바로 뭡니까? easy and quick이죠. 뭔가 빠르고 쉬우면 그걸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요렇게 어휘를 연결시켜서 됐습니까?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근데 다 아까 나왔던 but 나왔죠. bu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자 그럼 이제 it을 풀 수 있습니다. it은 뭐 대신 왔냐? this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애가 화나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됐습니까? 화냈을 때마다 뭔가 음식을 주는 것이 해로울 수 있다. 왜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배우다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긍정적.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함풀 빼고는 뒤에 계속해서 긍정적 단어가 계속 보여. 빈칸을 제외하고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건 함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반대되는 의미처럼 사용된 게 이거 두 개입니다. effective는 효과적이고 함풀은 해로운 거죠. 하나는 긍정적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배우는 게 안 좋단 말이야. 음식 주는 게 안 좋단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n 아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 문장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왜 우리가 뭐 할 방법이란가 빨리 감정을 관리할 감정을 내가 바꾸고 싶어. 됐습니까? 어 내가 감정이 별로 안 annoyed하고 anxious하고 worried하고 아 지루한데 뭐 좀 먹을까 할 때마다 내 감정을 뭐 하려고 manage 하려고 쉽게 뭐에 의존하게 된다. 음식에 의존하는 버릇이 생기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then 뭐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럼 then의 뜻은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걸 익히게 되었다면 이란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whenever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하기 위하여 turn to food,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애가 짜증내고 화날 때 스마트폰 주면 또는 음식을 주면 기분 좋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좋은 버릇 생긴다. 됐습니까? 스스로 뭔가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먹을 걸 걸리지 찾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가 보이느냐 하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문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볼까요? 여기 답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전부 똑같은 것들입니다. distressed, 뭐받은 곤란을 겪는이죠. 됐습니까? 전부 네거티브한 감정, annoyed, upset, distressed 비슷하게 쓸 수 있고요.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to 뭐였습니까? 진정시킬 방법이니까 calm them down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왜 물어봤다? 주어가 여기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그 다음에 애 중에 고르라는 건 이 부분의 해석이 뭡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가능한 건 요 형태하고 요 형태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이것도 ing인데 이거는 받는 이란 뜻이죠. 받는 것이란 뜻이죠. 이건 이게 추종태 ing 붙였으니까 당하는 거 주는 걸 당하니까 받는이고 받는 것이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중에 고르라고 한 건 뭐 때문에 골랐냐? 여기에 답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이게 만약에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다 그러면 얘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문장을 받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가 모두 가능하겠죠. 역할한다. 뭐로써? 디스트랙션이죠. 됐습니까? 디스트랙션하고 같은 말이 디스터버스입니다. 됐습니까? 디스터브, 방해하다. 됐습니까? 뭔가 디스야, 디스. 됐습니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뭐로부터 이런 것들 여기 뒤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관심을 돌린다는 의미잖아. 관심을 돌린다. 그러면 관심을 돌릴 게 좋은 감정으로부터입니까? 나쁜 감정으로부터입니까? 나쁜 감정으로부터의 디스트랙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멀어지는 느낌이니까 다가가는 느낌 말고 from이고요. 그 다음에 sense is feelings. 둘 다 감정이란 뜻이고요. They are having. 됐습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 어떠니까 안 좋으니까 얘들이 이러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고르라는 이유는 아까 전에 act가 동사 첫 번째, 얘가 동사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얘가 동사 세 번째죠. 그러면 여기에 3인칭 단수 주어랑 어울리는 형태인 give고 shift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준다, them, to do. 뭐? 자, 뭔가 할 거리죠. 그 다음에 그들의 손과 입을 사용하여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였다? 도구의 대처 wish죠. with their hands and mouth. 됐습니까? 그리고 돌린다. 이번에는 관심을 돌린대요. 안 쳐다보게 한대. 됐습니까? 그러면 뭐겠습니까? 뒤에 안 좋은 거로부터의 관심. 여기 또 from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겁니다. 관심이 멀어지게 한대. 그럼 멀어지게 하려면 좋은 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안 좋은 걸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여 지금 화났으니까 안 좋은 거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본문은 whatever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은 뭐가 가능하다? 사실은 whatever는 이게 될 때도 있고 이게 될 때도 있는데 이 상황엔 anything that was 자, 이 anything이 감정을 느끼게 하니까 distressing이죠. 됐습니까? 화나게 하는 이란 형태. 됐습니까?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로부터의 관심을 이동시킨다. 딴 데로 돌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한글 해석을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딱 어떤 문장에 어떤 부분이 사라지고 일부만 있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었다라는 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문장을 재배열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알맞게 어법이나 어휘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동의어도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죠. 만약에 선택된이죠. 선택된 음식이 또한 여겨진다면 이란 표현 알아두라 했죠. 여겨진다면. 그래서 if the food chosen is also seen as 라 했습니다. be seen as 뭐뭐로 여겨진다. 만약에 선택되어지니까 입장 밖에는 어떤 짓 썼고요. 뭐 뭐로써 어떤 상으로 받는 간식 뭐와 같이 such as sweet or biscuit 이라면 자 이거 뭐 이게 좋은 단어니까 애가 그 뒤에 좋은 감정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the child will feel treated and happier. 좋은 관용 해야죠. 대접받고 그리고 더 행복해진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은 좋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in the short term 이 먼저 나오죠. in the short term shorter term 이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할래다가 말았습니다. 됐습니까? 음식을 이와 같이 푸드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다? 효과적이다. 긍정적 단어 나왔어요. 근데 뒤에 보면 harmful 이죠. 답이 됐습니까? 반대말이니까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but이었고요. however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니까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in the long term이죠. term이 여기서는 용어가 아니고 기간이라는 뜻이니까 period도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in the longer period.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건 뭘 물어봤냐? 이게 가주어 진주어냐 인칭 대명사냐?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하죠.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 저런 행동이 해로울 수 있다. 뭘 선택해도 상관없죠. 디스를 해도 상관없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나 이런 문법적으로 it을 써야만 하는 비인칭 주어나 그러면 it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it can be harmful. 뭐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건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as 했습니다. as we quickly learn. 우리가 빨리 배우기 때문에. 자, 앞에 it, that 선택하라 했고 또 it, that 선택하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that 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겉만 드는 데도 올자리니까. that food is a good way to 뭐였습니까? manage emotions. 그 외에 다른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manage emotions 대신에 올 수 있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게 할 방법입니까? 기분이 나빠지게 할 방법입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자 harmful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부정이 되었어. 그럼 그 뒤에 전부 다 긍정이 와야지 한꺼번에 다 뒤집혀 버리겠죠. 그래서 good way to 뭐 make ourselves happier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뭐하게 만들 방법, 더 행복해지게 만들 방법 같은 manage emotions 대신에 올 수 있는 건 자 여기에 다른 식으로 변형 문제 나온다면 빈칸 똑같이 빈칸인데 다른 식으로 나오면 어떤 단어 들어갈 수 있다? 기분 나빠지게 하는 거, 기분 좋아지게 하는 거, 기분 좋아지게 한다 라는 녀석이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끝이에요 유라. 됐습니까? 한풀 때문에 다 뒤집혔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예율 고등학교 영어 어? 만만해? 안 만만하잖아. 뭐 선생님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뭐 던져주고 카톡으로 던져주고 뭐 하라 그러는데 나는 애라 모르겠다 하면 안 돼. 어?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1%씩 좋아지면 나중에는 얼마나 뭐야 1년 뒤에는 얼마나 좋아진대? 얼마나 향상된대요? 어?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던가요? 이번에? 매일매일 1%씩 더 뭔가 나아지는 건 엄청나게 나아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365일 뒤에는 여기 보니까 몇 배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자 어디까지 봤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then 자 then의 뜻이 무슨 뜻이다? 이게 풀면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쉽고 편하고 좋은 방법이 이렇게 뭐 음식을 하는 것을 배운 게 된다면이야 이런 나쁜 버릇을 배웠다면이라는 의미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짓을 배웠으니까 뒤에 안 좋은 얘기하겠어. 안 좋은 짓을 배웠어. 그 다음 일어난 일이 좋은 결과야? 나쁜 결과야?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을 배우고, 우리가 뭐 하는 동안, 인생을 겪어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가 나오죠. 시도 때도 없이. 자, 이번에는 뭐냐? at any time when입니다. 같은 말은 whenever인데요.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at any time whe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됐단 얘기냐 하면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언제 의존하게 된다? 이런 걸 느낄 때마다죠. 좋은 감정이죠? 아니, 참, 나쁜 감정이죠? 짜증난 거. 이거 안 좋은 감정이니까 이거 되겠죠. 됐습니까? concerned도 된다 했어. 됐습니까? concerned or even just bored 할 때마다 이런 걸 느끼다가 we turn to rely on, depend on foo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말 해석이 뭐였더라? 우리 자신이 기분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였죠?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못 쓸 거고 to 써내고 in order to 써야죠. to 뒤에 동사 원형 골라야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안 되겠죠. to make. 자, 이거는 니네 교과서에서 나온 거야. 둘 중에 당연히 뭐겠다? 이거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to make ourselves. 자, 그 다음에 make가 사역동사니까 선택 가능한 동사 형태는 feel. 그럼 내용상 당연히 기분이 뭐 더 나빠지려고 하겠습니까? 좋아지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친구들은 와 저게 뭐야 저거 어떻게 하는 친구들은 있는데 뭐 이 변형 문제에서 한 문제 속에서 뭐 다양한 걸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묻다 보니까 이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분명히 좋아질 것은 뭐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 선생님이 뭐 음식을 마시고 뭐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변형 문제에 대한 얘기들도 살펴봤습니다. 글의 내용 파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문제 풀 때 항상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국어라 했어요 영어는. 이제 자, 그 다음에 33번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얘가 3점이라고 안 써 있으면 요게 포함된 문장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그 요령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첫 문장 제일 중요하고 그니까 뭐 그 다음 중요한 문장을 꼽는다면 다 뭐 마지막 문장 이랬습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해서 이 말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살펴보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빈칸이 있는 문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됐습니다. 끊어 읽기하면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가 gained 했다. What? The ability to come out on land. Enjoy 왜 이렇게 생겼지? 바로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병렬구조. 병렬구조에서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요. 뭐 먼저 얘기하면 여기 to 써도 됩니다. to enjoy도 되고 enjoy도 돼요. 왜냐하면 얘하고 똑같은 이유란 말이야. 그 말은 to come out도 ability를 꾸며주고 to enjoy도 ability를 꾸며주니까 이 부분만 해석하면 나올 능력, 즐길 능력, 뭐 즐길 능력, 누릴 능력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opportunities는 chances죠. 기회도 기회.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이게 뭐 되지 왔냐 가만 보니까 얘는 좀 이따 파악할 수 있지만 요거 대신 왔네요. 됐습니까? they are on land 대신 왔죠. 자, 그래서 빈칸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해서 이게 뭔 얘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것들 쭉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최대한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대충이라도 모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써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모자란 게 여러분들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서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자, 해서 최초의 개구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뭡니까? 친척들이죠. 됐습니까? 최초의 개구리들과 최초의 뭐 이런 얘기 나와. 최초의 개구리와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뭐 도룡룡 뭐 이런 애들이겠죠. 맹꽁이 뭐 이런 애들이겠죠. 렐라티브즈. 얻어 취재 과거로 했습니다. 얻게 됐다. 됐습니까? 능력을 얻게 됐대요.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 To come out on land. 땅으로 나올 능력. 얘들 땅 위에 돌아다니잖아요. 땅으로 나올 능력. 근데 최초 나올 능력. 아,
됐습니까? 이게 무슨 진화나 발달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최초 얻었어 땅 위에 올라올 능력. 그럼 그전에는 개인 하기 전에는 이런 능력 없었단 얘기인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할 계속해서 얘가 이제 투 부정사 이게 투 그러니까 두 개의 투 부정사 형용사 제공법이 엔드로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뭐 할 능력, 나올 능력, 누릴 능력. 뭐 기회죠, 기회. 기회를 누릴 능력이래요. 뭐를 위한? 음식과 보금자리를 위한. 푸드와 쉘터를 위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온 랜드에서. 됐습니까? 자, 보니까 요런 거, 요 중에 뭐 부정적인 거 하나 있어? 하나도 없죠? 그쵸? 맞습니까? 먹을 기회가, 먹을 거리가 많대. 물속보다. 그 다음에 쉘터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대. 아, 최초의 개구리가 땅 위에 올라와서 게이득했다. 이 말 하는 거죠. 빈칸 문장. 그렇죠? 개구리가 땅에 올라와서 좋았대요. 됐습니까? 뭐 굿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좋아 좋아. 됐습니까? Opportunity for food and shelter on land.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딱 봅니다. 아, 내가 but 나왔어. but 좋았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 앞에 문장에서 but 나왔었는데 but 그러면 뒤에는 뭐 나오겠어? 안 좋은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 중에서 좋은 거 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좋은 거 빼봅시다. Still kept many ties to the water. 자, 뭐 여러분 이번에 뭐 keep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keep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 keep 뭐 못하게 하면 keep a from doing이고요 계속 하게 하려면 keep a doing이었고요 됐습니까? 뭐 keep doing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자, tie. tie가 동사라서 묶는 거잖아. 그렇죠? 넥타이 목에 묶는 거. 근데 요렇게 생긴 꾸라지로 봐서 이게 명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묶음들을 여전히 유지했다. 많은 묶음 누구한테 대한 물에 대한 뭐겠어 이거? 물에 여전히 의존했다겠죠. 물에 의존. 자, 매여 있는 거 좋은 거야? 부정적이네요. 부정적. 됐습니까? 그다음에 had almost all the necessary organs. 뭐 했다? 가지게 되었대요. 거의 모든 필요한 장기죠, 장기. 뭐, 폐, 위장, 뭐 이런 거. 그니까 뭐, 그 필요한 장기를 모두 가지게 됐다. 긍정이네, 이건. 됐습니까? 필요한 거 다 갖췄대. 필요한 뭐, 뇌, 뭐, 폐, 위장, 다 있었대. had to develop an appetite for new foods. 자, develop. 뭐 일단 기본적인 뜻은 개발하다, 발달시키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뭐 여러분 어휘를 확장하면 evolve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make something better 뭐 이런 뜻입니다. 풀이하면 그러면 head to 나왔으니까 have to의 과거니까 develop 해야만 했다. appetite. 자, 뭐 이거 나오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비슷한 단어가 많아서 뭐 attitude 기억나십니까? attitude가 뭐였더라? 뭐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뭐 altitude보다는 attitude가 중요하다. altitude보다는 attitude가 중요하다. altitude는 또 뭐였더라? 높이였죠. 높이, 고도, 해발 고도. 됐습니까? attitude는 태도였죠. 등산하는 사람들이 야 altitude보다는 attitude가 우선이지란 말은 등산하는 사람들이니까 altitude 높아지는 거 좋아할 거 아니야. 아, 나 얼마나 높은 산까지 올라가 봤어. 근데 매너가 그렇죠. 무조건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매너 지키면서 등산합시다 라는 말로 altitude보단 attitude를 챙기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appetite는 appetizer 알잖아. appetizer 식욕이면 식욕.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식욕을 뭐 해야만 했다? 디벨롭 시켜야만 했다. 그러니까 뭔 소리?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식욕을 디벨롭, 발달시켜야 됐다? 얘들이 원래 물에 살던 애인데 물에서 먹을거리하고 땅에서 먹을거리가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걸 먹는데 적응해야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요거 나온 김에 뭐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게 결국 이 내용이 adapt야, adopt야? 이게 하는 얘기가 애들이 랜드 위에서 사는 거에 adapt 했단 말이야? adopt 했단 말이야? 아이고. 자, 이거 주의해야 될 단어라고 얘기한 적 있고 시험 문제 많이 난다 했습니다. adapt 뭐하다? 적응하다. adopt 뭐하다? 입양하다, 채용하다. 입양하다, 채용하다. 이 adapt 했단 얘기인 거죠. 이 변형 문제로 선택지를 뭐로 이거 집어넣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adapt하고 adopt는 생긴 게 비슷한데 아무 관련 없는 뜻입니다. adapt는 뭔가에 맞춰가는 거, 적응하는 거고요. adopt는 자, 너 우리 집 와서 살자. 사람한테 그러면 입양하는 거고요. 어떤 뭐 규칙이나 법안 같은 걸 adopt하면 이제부터 이 법안을 채용해서 이 법대로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양하다 또는 채택하다. 법안 같은 것을 채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걸 먹는 걸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일단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아이고, 뭐 먹던 대로 못 살고 새로운 거 먹는데 먹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뭐 이미 땅에 살던 애들은 아 저거 먹으면 죽는데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개구리 처음 보니까 일단 먹어보고 왁 하고 죽겠죠. Often competed with land dwelling. 여기 뭐 water dwelling은 물에 사는 이고요. land dwelling은 땅에 사는 이겠죠. dwell이란 단어는 살다, 서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species는 종이죠, 종. compete는 경쟁하다. 그래서 땅에 사는 종들과 자주 경쟁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미 땅에 있는 애들과 경쟁했다.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ffered from rapid changes in temperature. suffer from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뭐로 고통받다고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하다는 거. rapid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바꾸면 quick이죠, quick. 됐습니까? temperature는 온도죠. 그래서 뭐 고통받았대. 그래서 뭐뭐로 고통받았대. 뭐로? 기온의 빠른 변화. 기온이 막 바뀌어. 그러니까 물은 여러분들이 뭐 배웠지만 비열이 높아 낮아. 비열이 높죠. 비열이 높으니까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은 공기가 비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온도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는 온도가 그만큼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쉽게 높아지지도 않단 말이야. 그런 속에 온도가 크게 안 변하는데 사다가 갑자기 땅이 오니까 아 갑자기 막 아침에는 막 겁나 춥다가 낮에는 막 요즘 같을 때 춥 막 덥다가 막 고통 받았다. 부정적이죠. 아 이거 해봤는데 골라낼 건 일단은 하나네요. 답이 될 수 없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자꾸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Scientists believe 뭐, that the frog's ancestors were water dwelling. 자, water 하고 여기 스펠링 좀 이상한데요. 뭐 이렇게 water dash dwelling입니다. 아까 land dwelling처럼 fish-like animals.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고 있대요. 됐습니까? 뭐 개구리들의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였었다. 뭐 물에 사는 물고기 같은 동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fish-like 뭐 물고기 같은이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서 뭐 물에 사는이라고 그랬잖아. 개구리 지금 우리가 땅 위에서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ancestor 조상인 조상 father 하고 같은 말이고요. father가 아버지 외에도 조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했다. 나우주 땅에 올라올 능력에서 아 해피 해피 음식도 많고 뭐 먹을거리도 얻을 수 있는 걸 누렸다. 땅 위에서 but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거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이런 얘기 하네요. 그쵸? 자 lung 하면 폐죠. 폐 됐습니까? 육지에서 사는 모든 동물 기본적으로 폐호흡이 가능해야지 드디어 육지에 살 수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애들은 아가미 호흡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frog's lungs do not work very well. 그래서 개구리의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만났던 단어 중에서 뭐로 바꿔 써도 되냐면 are not effective 해도 똑같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ork 이거는 저랑 같이 전에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 되기 전에 work가 무슨 뜻이냐 영영풀이 할때 했었어요 문제에서. 됐습니까? Not effective. 효과적이지 못한, 효율적이지 못했다.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잘 일을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부정적이라는 걸 한번 내가 한번더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확신을 얻을 수 있어. 됐습니까? 아, 부정적인 얘기 들어간 거 맞네. But 다음에 뭔가 부정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 됐습니까? 호흡에 곤란을 느낀단 말이죠. And it gets part of its oxygen by breathing through its skin. 됐습니까? 근데 뭐 나옵니다. 이거 by doing 뭐뭐 함으로써죠. 뭐뭐 함으로써. 오케이. 그 다음에 is 여기에 이제 day가 만약에 오면 틀려요. 왜안 오냐면 왜 day가 오면 안 되냐면 이게 day라면 frogs, lungs 대신 올 거고 온걸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해석해 보면 얻는데 산소의 일부분을 얻는데죠. 산소의 일부분을 뭐함으로써 호흡함으로써 뭐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피부 호흡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양서류들 피부 폐호흡뿐만 아니라 피부 호흡도 하죠. 그럼 이게 왜 대의가 안 되냐? 내용이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함으로써 산소에 필요한 산소의 일부분을 얻는다는데 그럼 폐가 얻겠어? 개구리가 얻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대의가 못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A frog 대신 온 겁니다. A frog gets part of its oxygen. 뭐 part of 대신에 뭐 some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약간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필요한 산소의 일부분을 피부 호흡을 통해서 by breathing,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breathe 하면 숨 쉬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but이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자, 이번에 벗은 소규모 벗입니다. 이 벗이 대규모의 벗이었다면 이건 살짝 소규모의 벗이야. 자, 왜 소규모 벗이 나왔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개구리가 뭐 이게 뭐 폐가 제대로 확안 되는 건 얘가 안 좋은 거죠. 근데 피부를 통해서 피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는다 그랬으니까 다시 요런 표정 그릴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표정으로 그리면 얘가 안 좋은 표정. 근데 이러면 되겠네. 해결책 나왔네. 근데 벗이 또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 나올 말은 뭐냐면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for this kind of breathing. 자, 이게 되는 거면 해석은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말이죠.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여기 문법적인 거몇 가지 보이면 요거랑 요 녀석 둘이 연결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to 부정사죠? 투부정사 앞에 이런 게 왔다면 이게 뭐다?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는 해석적인 거 가르치면 얘가 뭐뭐하기 여기는 뭐 이제 부사적인 거니까 얘가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딴거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 뭐 합시다.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뭡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피부 호흡. 됐습니까? 폐호흡이 아니고 피부 호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 properly. 그래서 적절하게. 뭐 앞에 나왔던 단어, 그러니까 영어가 반복을 별로 안 좋아한다 했죠. 그러면 이걸 같은 말은 뭐가 보이냐면요. 요거 보이네요. 됐습니까? effectively 되겠습니다. effectively. 부사의 형태가 와야 되니까. to work effectively. to work efficiently. 그리고 참 뭐, 쉬운 단어로 하면 well이죠, 뭐, well. 됐습니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 피부 호흡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he frog's skin must stay. 자, stay가, stay 뒤에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느냐? 형용사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는 뭐하고 똑같은 뜻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moist, wet. 됐습니까? 습기가 있는, 촉촉한,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stay 뒤에 형용사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불완전 자동사 이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부 호흡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개구리의 피부가 must stay moist 항상 뭐에 있어야 된다? 젖어 있어야 된다. 항상 젖어 있어야 된다?
왠지 이거 답일 것 같지 않냐? 그쵸? 항상 젖어 있어야 되면 뭐에 묶여 있어야 돼? 그쵸? 이거 일 것 같아. 다른 애들 지금 내가 먹는 얘기 합니까? 뭐 먹이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놈들하고 경쟁한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그럼 온도 변화? 안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꾸 절로 가는 것 같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문장을 한번 읽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됐으면 얘를 자꾸 보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래는 여러분들 써야 돼요. 선생님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복잡해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땅에 올라 좋았어. 뭐 때문에 좋았어? 뭐 때문에 좋았어? 푸드 쉘터 인조이 했어. 됐습니까? 음식과 쉘터 얻을 수 있었어.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반전. 여기까지 표정이. 아, 요거는 그냥 사실 얘기했으니 거 아니니까. 요 부분의 표정이 요랬는데, 벗 뒤에, 폐가 제 역할을 못해. 그리고 살짝 뒤집었어. 아, 그러면 피부 호흡하면 되지? 아, 근데 젖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살짝 표정이 요렇게 됐다가 다시 젖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so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겠죠. 됐습니까? 젖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the frog must remain. 이번에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이거 remain 되겠죠. remain 뒤에 형용사가 와도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고요. stay 뒤에 형용사가 와도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또 이것도 또 stay가 되죠. 이번에는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번엔 진짜 머물답니다. 어디에 물 근처에 머물러야만 했다. 아, 점점 1번 답이 굳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는 내가 여기 끊어있기를 이렇게 하겠죠. 그 말은 얘가 무슨 where다, 의문사의 where가 아니고 뭐다, 관계 부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돼서 하는 것은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머더워터일까요? 들어갈 때 머더워터. 이거 끝나는 거 보면요,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요, 관계사들이 꽤 길긴 한데요, 어쨌든 머더워터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머더워터 in the water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 다른 선택지는 모두 가능하다. in which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where는 참 잘 생각 안 합니다. 이 자리에 대신이 what이니 이딴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개구리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개구리가 물 근처 어떤 물, 개구리가 take a dip 하면 dipping sauce 아시죠? dipping sauce. 디핑 샤브샤브 먹으러 가면 디핑 소스 뭘로 드릴까요? 찍어 먹는 걸 이게 디핑 소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take a dip은 살짝 담그다 라는 뜻입니다. 살짝 담그다. 개구리가 뭐 할 수 있는 물 근처, 살짝 담글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조금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every now and then은 무슨 뜻이냐? 이걸 그대로 하면 지금 그리고 그때마다, 영어스럽게 하면 지금 그리고 그때마다인데 가끔씩. 됐습니까? 가끔씩, 이따금씩, 주기적으로, regularly. 됐습니까? 마다, 지금 그리고 그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가끔 한 번씩이라도, 가끔 한 번씩 개구리가 담글 수 있는 해놓고,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거, 보이죠? 됐습니까?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얘 없애놓고 맞냐 틀렸냐? 얘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keep drying out 하면 계속 말리는 거야. 계속 메마른 상태로 있는 거야. 계속 마른 상태로 있으려고 한 번씩 담급니까? 물에? 얘 꼭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keep from doing 뭐뭐 하는 것을 막다란 뜻이죠. from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 전치사니까 drying out은 moist에 반대되는 겁니다. 바짝 마른이라 뜻이죠. 지금은 동명사로서 바짝 마르는 것. 그래서 바짝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짝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prevent.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 거예요. prevent from
drying out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바짝 말라 마르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번씩 뭐 한 살짝 담그기 위한 물 근처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안 좋아진 이유가 뭡니까? 뭐 촉촉하게 있어야 되고 촉촉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는 얘기. 물 근처 배회. 배회. 왜? 피부 호흡을 그러니까 폐가 폐호흡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해결책으로 피부 호흡하는데 피부 호흡하려면 젖어 있어야 된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계속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이게 뭐 레이가 선생님은 그냥 대충 설명하고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읽기 어렵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하는데 이 뒤에 또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레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맨날 라이하고 레이를 비교하죠. 뭐 라이는 하나 안 쓰고 두 개 쓰겠죠. 라이가 거짓말하다일 때는 라이드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라이가 자동사로서 어디 어디에 눕다 또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그때는 라이 뭡니까? 라이 레이 레인입니다. 불행하게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눕다 누웠었다 얘는 PP형 됐습니까? 근데 이 녀석의 과거형이 뭔가의 동사형이고요. 뭐 뜻이 별로 관계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뜻이 비슷해. 얘는 놓다 풋의 의미입니다. 두다 또는 새끼나 알을 낳다라는 뜻이죠.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엑스라고.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얘의 3단면에서는 레이드입니다. 아, 좀 팍팍 티가 나게 다르든지 하지. 뭐 비슷비슷해. 됐습니까? 자,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요. 됐습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라이 이딴 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다른 형태는 다 한데 지금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 뒤에 알을 낳는다라는 표현 하려면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must 했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선택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아, 딴 거 안 돼. 딴 걸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뭔가에 매여 있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나야만 안 돼. also 나왔습니다. also. 그러니까 이런 앞에 이런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약 사항을 얘기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죠. 알을 어디다 물에다가 됐습니까? 뭐 개구리 알 물에 있잖아요. 땅 위에 개구리 알 있는 거 본 적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 as는 as 그러니까 as를 왜를 쳐다보고 아무리 쳐다봤자 얘 답은 안 나오면 뒤를 봐야죠. as their fish like ancestors did. 얘처럼이네요. 처럼 됐습니까? 뭐처럼 그들의 물고기 같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물고기 같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구리들은 물에다가 알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물에 알 낳고 애들도 물에다가 알을 낳아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요거 있죠. 이 디드. 진짜 앞삽하게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봤냐면 이 자리에다가 월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죠. 왜 여기에 디드가 올 수밖에 없냐. 여기에 자 여기에 들어 이런 형태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다른 표현을 여기를 빈칸해 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뜻이 뭐 did를 안 써놓겠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did를 안 써놓고 뭘 고르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생긴 거 골라라. 자 알을 낳는데 lay에 무슨 형태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lay 이 자리에 들어갈 또 다른 형태는 laid x죠. laid x. laid x in water가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일반 동사 대신 와야 되겠다 되기 때문에 비동사는 언감생식 말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레이의 과거형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할 줄 있느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s their fish like ancestors laid eggs in water. 그들의 물고기 같은 조상들도 물속에 알 낳았던 것처럼 얘들도 물속에 알 낳아야 돼요. 계속해서 물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피부 배야 돼서 촉촉해야 돼서 한 번씩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마다 take a dip 해야 되면 못 벗어라. 알 낳아야 되기 때문에 못 벗어나. 누구도 그랬어. fish like animal, 뭐 ancestors도 그랬어.
시스터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중요 단어입니다. 맨날 나와요. 자, end not, end.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한번 뭐 뭔가 한번 더 하겠다는 얘기죠. 설명 더 끝났으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은 besides나 moreover 이런 거 맞나 봤죠. 됐습니까? 게다가 이 말이죠. besides,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 to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저 지금 고등학교 읽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아도 알겠지만 이 접속 부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 여기 있는 거 뭐야 저기 꺼져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고 이런 문제를 풀려 그러면 얘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부사 뭐 앞에 원인 오고 뒤에 그래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덧붙이는 거 이거 참 깜빡하고 얘기 안 할 뻔했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와 비슷한 것들 됐습니까? 이제 뭐 지금은 뭐 1학기 때는 however야. 근데 갑자기 이런 것도 막 쏟아지기 시작할 거야. 됐습니까?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nevertheless, nonetheless, contrarily, conversely, on the contrary, in contrast, even so, on the other hand. 그 다음에 요약하자면 in brief, in short, in a word 한마디로 하자면 이 말일 거 아니에요. 요약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because 쓰는 거하고 because of 쓰는 거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써놨네. 요렇게 갖고 얘들은 뒤에 주어 동사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뭐밖에 못 오는 애들? 명사밖에 못 오는 애들. 특징은 명사밖에 못 오는 애들은 뒤에 끝에 전부 다 전치사가 하나씩 다 붙어 있죠. 됐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들. 그 다음에 이제 thanks to는 이제 뭐 이것도 원인이긴 한데 조금 고마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for the purpose of 뭐 so as to, in order to 같은 것들도 있고요. 목적이라고 써놨는데 남의 거 긁고 왔는 거 들켰네. 의도입니다. 의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deed 만나본 적 있고요. 뭐 in fact, actually.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 certainly. 뭐 이런 건 순서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발 좀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 똥강아지들 뭐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있으면 좀 봐주세요 제발. 접속부사 문제 접속부사가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국어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자 이거 이번에는 아까 전에 앞에서 요거랑 비슷한 구조가 어디서 나왔냐면 food chosen 이라는 거 있었죠. food chosen 했듯이 선택된 음식이었죠. pp가 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laid는 뭐에 몇 번째 lay의 이번 세 번째 녀석입니다. 낮은 알들이죠. 요까지 가면 되겠네요. 미안하면 요까지 가셔야 되네요. 물속에 낮은 알들. 알이 낮았겠습니까? 레이를 당했겠습니까? 당했죠. 그러니까 pp형 왔다는 거 형태 주의하세요. 머스트 디벨롭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벨롭하면 뭔가를 이렇게 뭐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지는 걸 주로 얘기해요. 여기 아 참 여러분들 배운 단어 중에서는 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t로 시작하는 녀석이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transform이죠. transform. must transform.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바뀌어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뭐로 그러니까 transform into, develop into 하면 뭐뭐로란 뜻으로 써. 그래서 물속에 낳아진 알들은 뭐로? creature는 생명체, 생물이란 뜻입니다. 물에 사는 water dwelling creature가 되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설명할 게 많은 문법이 하나 보이네요. 자, 이 녀석이 궁금하다면 자, Are to survive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걸 선생님이 다 설명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뭐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법은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문법을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할 그런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자, PC 버전에서 이렇게 가려서 나오는데 여러분 폰으로 보면 뭐 가린 거 없이 다 보입니다. 자, B2Do라는 문법이 있어요. B2Do.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B2Do는 아 잠깐만. 이게 아니다. 이거 말고 너무 많은데 내 거 저 뒤에 있어서 안 되겠다. 여기서 많이 됐다. 이씨 페이스북이 왜 나와? B2Do 한글 아, 여기 나온다. Be about to 말고 임마. 에이 도구 한글 영어 및 한글 말고 왜 한글만 안 나와? 이씨 바쁜데 형아 바쁘다. 아 네이버가 네이버. 이러고 있어 시간이 있어. 비 서포즈드 투도 말고 아이씨 비 투도 왜 이렇게 없어. 아 나중에 찾아줄게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비 투도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요런 것들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운명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은 be going to가 날라가 버린 거, be going to가. 원래는 be going to do 이렇게 해야지 뭐 정상적인 표현이다. 근데 be to do로도 그 비슷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e to do로도.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 왜 이렇게 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요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됐습니까? to do가 와줘야 되는 거야. 뭐 surviving이라든지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 그들이 뭐 할 거라면 생존하려고 한다면, 뭐 생존하려는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intend입니다. be they are intend to survive. 됐습니까? 그래서 intend to do 하면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be intend to survive를 intend를 날려버린 거예요. 닌텐도 아니고요. 재미없네. 됐습니까? 물에서 나아진 알들이 뭐, 그러니까 의무를 얘기했어. 뭐로 바뀌, 뭐로 형태를 변화해야 된다. 물에 사는 형, 생명체 형태로 뭐 develop 형태가 뭐 개발인데 원래 뜻은 변화해야 된다. 왜? 이게 이제 이게 X입니다. X가 뭐 하려고 한다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survive 하려고 한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올챙이라 그러잖아요. 딱 봐도 물에 살기 좋게 생겼잖아요. 꼬리 달려, 지느러미 달려 있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for frogs. 그래서 개구리들로서는 이 말이죠. 개구리들에게는 metamorphosis. 자, does는 원래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접속 부사가 이렇게 however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고 thus가 이렇게 이거 thus, therefore 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들로서는 주어랑 동사 여기 있어요. 변태가 제공해준다. 뭘 제공해준다? 다리래요. 다리. 이게 진짜 다리가 아니고 어떤 연결고리를 제공해준단 말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 물에 사는 어린 형태, 올챙이 얘기하는 거죠. 와 그리고 땅에 사는 개구리도 개구리, 됐습니까? 어덜체 뜻이 뭐 성체란 뜻인데 땅에 사는 성체, 다른 말로 개구리. 그러니까 그러므로 얘들 이제 변태라는 거 하잖아요. 형태를 바꾸잖아요. 됐습니까? 올챙이 뭐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뭐 이런 이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개구리들에게는 뭐가 그러니까 탈바꿈하는 것이
뭐와 뭐 사이에 물의 water dwelling young forms와 land dwelling adult 사이에 브릿지 연결고리 connection link를 제공해주게 된다. 됐습니까? 자, 이런 글은 사실은 빈칸을 해놓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빈칸보다는 난이도가 적은 편이야. 왜냐하면 이게 무슨 주장문이 아니잖아. 이건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장문은, 주장문 빈칸은 왜 더 어렵냐? 주장은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하기 쉽잖아. 됐습니까?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번을 한번 쭉 봐주세요. 이제 오늘 수업하고 나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요. 자, 각각 빈칸은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 만약에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어차피 수업 올려놓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That the frog의 조상이죠. 조상.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가능하고 여기 descendant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후손입니다. 후손. ancestor의 반대말이니까 descendant는 여기 보면 descend 보면 d가 있는데 여러분 decrease라는 단어 본 적 있어요? decrease 똑같이 d가 붙었죠. decrease 반대말 increase죠. 그렇죠? 그러면 increase는 증가하는 거고 decrease는 감소하는 거니까 방향이 어디야? decrease의 방향이 아래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descendant는 후손이 되는 거야. de가 붙으면 방향성이 아래쪽이 되는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그 다음에 이거 고르라는 거 한 건 뭐 이게 현재냐 과거냐 하면요 이게 조상 얘기하는데 현재 쓰겠습니까? 과거 쓰겠죠. 됐습니까? were dwelling fish like animals. 그 다음에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가 자 여기는 뭘 고르고 한 거냐면 여기에 어떤 능력을 얻게 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쵸? 능력은 능력인데 두 개를 연결했죠. 어떤 능력? 땅 위로 올라오고 누릴 능력. 됐습니까? 뭘 누릴 능력입니까? 그쵸? 음식과 쉘터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얻다 일단 여기에 gained 썼죠. 그쵸? 그럼 당연히 got도 되겠죠. 그쵸? 그럼 또 뭐도 되겠다? acquired도 되겠죠. require는 뭐하다? 요구하다입니다. 요구하다. 야 이거 좀 해! 이런 거 됐습니까? 얻다라는 어휘들 그 중에 특히 이제 acquire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능력이죠. 그러면 ability죠. ability. inability는 무능력이죠. 무능력. 됐습니까? 능력을 얻게 무능력을 얻게 된 게 아니고 능력을 얻게 됐죠. 그다음에 to 부정사 병렬 구조에서 나온 게 이제 여기 to 했으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거 고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예, 두 다 가능하죠. 병렬 구조에서 투 부정사 같은 경우에 투가 생략된 형태도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회, 기회라는 뜻으로 chances 가능할 거고 opportunities 가능할 거고 possibilities 가능하죠. possibility는 물론 기회라는 뜻은 아니고 가능성이라는 뜻인데 가능성이나 기회나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possibilities. 됐습니까? 뭐에 대한 그 다음에 there, 본문에 there인데 이게 물 속에서입니까? 땅 위에서입니까? 내용 파악 때문에 굴러봤죠? 됐습니까? 땅 위에서죠. 땅 위에서 이런 걸 얻게 될 기회를 누리게 됐다. 됐습니까? 자, 접속 부사 구르라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 보면 이거부터 먼저 하면 A frog's lungs do not work very well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고를 거고 나머지 애들은 되는 게 없네요. 됐습니까? 이건 원인과 결과 그래서고요. Furthermore는 이거 besides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further 뭐 more 붙었잖아. more 그래서 뭘 더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y kept 했죠. still kept many ties to water 물에 여전히 매여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 다 만약에 여기에 또 변형으로 한다라면 뭐 depend on 쓰면 되겠네. depend on 그렇죠? 여기 다른 형태로 they should 또는 뭐 they must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아, 과거니까 they depended on water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런 취지의 것이 와야 돼요. 물에 의존이라는 의미의 어떤 표현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nd 자 여기에 이제 뭐
했고, 했고 여기는 내용상 소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소가 되냐면 제대로 작동 못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산소를 뭐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얻게 됐다니까 소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but은 안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 물어봤어요. 이게 lungs 대신에 온 게 아니고 a frog이니까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A frog gets what? Some part, some of its oxygen, part of its oxygen. 자, 뭐뭐 숨을 쉼으로 쏘니까 by doing 형태, breathe의 ing 형태죠. 이 빼고 ing입니다. Through it. 그다음 여기 쭉쭉쭉 했는데 길은 아가미입니다. 스킨이죠. 렁은 나왔던 폐고요. 아가미가 아니고 피부를 통해서였죠. Through it, skin.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거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살짝 작은 뒤집어짐이 나온다 했죠. 어, 해결책 나왔어, 해결책. 근데 있잖아, 이런다 했죠. 어, 근데 나 한 번씩 담궈줘야 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까? In other words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앞 in other words가 자 in other words 나왔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리면 in other words 나오면 in other words 앞에 되게 해석 어려운 거 나와요. 아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다가 아 막 여러분 막 읽기 하고 있는데 막 문제 풀고 있는데 막 해석이 안 돼. 근데 갑자기 뒤에 in other words 나왔어. 그럼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됐습니까? in other words는 뭐 할 때 쓴다?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뜻이 달리 말하자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막 글 쓰는 사람이 뭘 쓰다가 아무래도 이거 뭐 애들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럴 때 in other words 쓰고 풀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 배열에서도 중요해요. in other words 앞에는 막 되게 어려운 말 하고요. in other words 뒤에는 쉬운 말 합니다. 글 배열에서 주의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는 이제 살짝 바꿨기 때문에 but however 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이 취지가 뭐였냐면 이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이 나온다 했죠. 누가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기 위하여 하려니까 의미상의 주어 force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to 부정사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for 여기서 but however for this kind of breathing this kind of breathing 한 건 skin으로 하는 거죠. skin이 work to work properly adequately 됐습니까? 자 rightly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rightly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프로퍼가 적절한, 적합한, 맞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로서 뭐랑 같을 수 있냐면 right하고 같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 무슨 형태이기 때문에 부사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rightly는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dequately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야. 이 학기부터 적절하게, 적합하게 라는 뜻입니다. adequately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래서 누가 뭐 하기 위하여 의미상의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호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must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젖어 있어야만 한다. 말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살짝 니들이 막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요게 답이 돼야 되겠죠. 말라서는 안 된다. 젖어 있어야만 한다 이 말이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정말 문제 만들기 쉽죠. 변형 문제. 됐습니까? 난 열심히 여기 모이스트만 막 보고 있어. 막 여기 모이스트야. 근데 여기에 뭐 드라이 막 아 나왔다 문제. 모이스트냐 드라이냐. 아 당연히 모이스트지. 근데 여기 낫이 뜨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otherwise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게 아니라면이야.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은 어떨 때 쓰는 접속부사다? 이거 however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안 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다 했죠. 그렇죠. 앞에 뭡니까? 젖어 있어야만 해서 가끔씩 담궈줘야 된다. 그래서 예죠. therefore, thus, as a resul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he frog must 둘 다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where near the water는 water인데 where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frequently 됐습니까? every now and then이
가끔씩 자주, 그러니까 frequently, 자주란 뜻입니다. frequently. 뭐 sometimes 하고도 비슷하고요. frequently.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완전히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막기 위해서 한 번씩 담궈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라 했죠. 만약에 얘를 골라버렸다. 됐습니까? 얘를 고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얘를 고르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 이거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걸 안 고를 거, 이걸 안 쓰고 여기 있는 대로 하려면 막아야죠. from 있어야 됩니다. keep from drying out이었는데 completely 당연히 되겠죠. out이 완전히 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completely drying out, drying completely 완전히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주 frequently now 뭐야 every now and then 뭐 can take a dip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눕다고 이게 나타라 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됐습니까? They're acting in water. 나만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들의 목 같은 뭐가 물고기 같은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어졌죠. 그래서 했던 것처럼이니까 as죠, as. 어? 이거 왜 있지? 선생님이 이거 한다는 게 깜빡했네. 야, 여기 as if 뒤 잘려서 그렇구나. 아, 이거 하면 안 되죠. 예. 예, 여러분들 as if 이번에 뭐 그 문법에서 다뤘잖아. 근데 이건 as if 올 자리 아닌 거 아시죠? 어, 배웠던 as if 나왔다. as if 있는데 안 돼. 뭐뭐처럼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얘 선택하지 마세요. 처럼 as they are fishy like and sisters 하든지 fathers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laid x 됐습니까? 이거 고르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과정이 연결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뜻이 뭐였냐면 물속에 나야진 알들은 형태가 변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 쭉 나오죠. 그래서 나타가 lay인데 입장 바뀐 어떤 신은 lay, laid 였죠. 됐습니까? And the eggs laid in the water must develop 되고 change도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evelop이 change의 의미라는 거 into 자 물속에 알랐는데 땅에 사는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water creatur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들이 뭐 할 작정이라면 살아남을 작정이라면 이니까 뭘 쓴다? if they are to survive 였죠. 됐습니까? be to do라는 문법 뭐뭐 하려고 계획한다면 뭐뭐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be to do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뭐냐 개구리들에게는 뭐가 이 뭐야 탈바꿈 하는 것이 어린 형태 그러니까 올챙이하고 개구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뭐의 역할을 한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다리의 역할을 한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for frogs, metamorphosis, thus, hands. 같은 말이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왜 물어봤냐? 어? 이거 s 있으니까 day다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단수 명사니까. 단수에 어울리는 거 해야죠. provides the bridge고 link고 connection이죠. 됐습니까? Between the water dwelling 자 물에 사는 건 young form이야 adult이야 grown up이야 water dwelling young forms죠 올챙이 and the land dwelling adult인데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뭐 내용 파악도 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4번 문제 이게 뭐라고 쓴 거더라 내가 아 자 손으로 핸드폰에다 썼더니 이게 이제 이탤릭체로 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탤릭체 기울어진 글꼴을 채라 해요 저는 이제 그걸 지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형광펜 칠해 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뭘 읽는데
문제를 푸는데 뭔가 뭐 기울어진 글꼴 아니면 쌍따옴표 안에 있어 막 이러면 집중이 집중 강조란 뜻입니다. 기울어진 글꼴 이탈릭처럼 하죠. 쌍따옴표 안에 있어 강조한 거 강조 확자 아니 뭐야 쓰는 사람이 이 단어를 강조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거 계속해서 뭐죠? 어, 빈칸인가 어디 빈칸이지? 에이씨. 아 끝에구나 끝에 빈칸이 끝에 빈칸 자 끝에 빈칸의 경우에는 앞 문장 읽어보시고요 첫 문장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되면 이 3점짜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얘들 쭉 보고 아이고 왜 3인데 됐습니까 이거 보고 알겠습니까? 이건 대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지만 말고 여기 좀 대충 써놓으라 그랬어. 그래야지 시간이 아껴진다 했습니다.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Okay.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조심해야 되겠죠.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and 자 between 나왔으니까 얼른 뭐 찾으면 됩니까? Between 나왔으니까 얼른 얘랑 between A and B다라는 거 됐습니까? Actually being 또 being이네 이게 병렬구조잖아요 병렬구조 어, 서로 이렇게 화답하고 있죠 ing 형태 being able to go and do it 이렇게 뭐 go and do it 뭐 이런 거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버리는 거 해버리다 go and do 가서 해버리다 해버리는 거야 저질러 버리는 거 go and do it distinguish 구별하다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it이 제일 앞에 시작됐다는 거는 이게 인칭 대명사일 가능성은 매우 적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that 같은 건 못 옵니다 이번엔 됐습니까 this 안 되고 it 밖에 안 돼요 가주 중요하다 뭐가 구별하는 것이 됐습니까 뭐와 뭐 사이에 자 단어를 좀 해줘야 되나요? legally 합법적으로입니다. 합법적으로 부사로서 legal 하면 합법적인이라는 형용사고요. 여기는 부사울자리고요. 합법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참 이걸 계속해서 문제 쫙 전에 분석해봤는데 allow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와요. 자 allow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니까 allow하고 같은 말 뭐가 있다라는 거 permit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permit 허가하다, 허용하다. permit.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이유 먼저 설명할게요. 요게 요렇게, 이게 같은 문법의 이유 때문에 요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지금 뭐냐. 자, 이게 만약에 그냥, allowing. 얘를 그냥 ing 하면, 허락해 주는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PP형이 왔다는 얘기는 허락받는 것입니다. 허락받는 것.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해석상 합법적으로 허락받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려니까 요렇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얘들이. 됐습니까? 그 뒤에 to do something. 뭔가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 여기가 A죠. 뭔가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해도 됩니다. 라고 허락하는 거야. 허락받는 거야. 허락받는 거라서 요렇게 생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허락받는 것과 실제적으로 가서 해버릴 수 있는 것 해치워버리는 것 저질러버리는 것 됐습니까? 실질적으로라는 뜻이죠 자 뭔 얘기 첫 문장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구별 중요 구별해! 이랬어 뭘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을 뭔가를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합법적으로 해도 돼. 뭐 여기다가 와 versus 이런 거 vs 쓰면 되겠죠. 합법적으로 해도 돼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해버릴 수 있는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아 구별 중요한데 뭐 합법적으로 해도 돼. 이거 해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 일이에요. 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뭐 차이에 뭔가 갭이 있음을 차이가 있음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첫 문장에
너무 개떡같이 썼나요? 다 알아보겠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허락받는 것. 그러니까 이 형태는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병렬 구조니까 얘도 이렇게 생긴 거고요.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 첫 문장에서 이제 얘기했고요. 자, 그럼 슬쩍 냄새 맡으러 가봅니다. 냄새 맡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냄새 맡아봅시다. 자, their effective, their가 나왔으니까 뭔가 하여튼 뭐 복수 명사의 소유격이야. 누군가들의 뭐냐. their effective, effective 아까 italic 했는데 똑같이 중요하단, 중요한 단어겠죠. 여기도 effective 뒤에 또 다른 단어 온 거 아니야. 똑같이 이 사람이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effective,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의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실질적인 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actual 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actual. 이게 효과적인 이란 뜻이 들어가보다는 실질적인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이거 문제를 좀 꼬아놓은 거예요. actual을 쓰면 여러분들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인 이란 뜻도 있고 실질적인 뜻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efficient가 같은 말이 아니고 actual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depend on 나오네요. turn to, draw on, 됐습니까?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어디, 어디에 달려있대. 마지막 문장이 실질적 자유는, 여기에 실질적인 이란말까지 보이죠. 실질적 자유는 실질적인 뭐에 달려있다, 의존한다, 의존한다 라는 뜻인데 달려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depend on, 됐습니까? 그럼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오케이. 자, respecting others' right to freedom. 이제 right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명사로 사용되면 권리입니다. 권리. 됐습니까? 권리. 내 권리야. 그러니까 이제 존중하는 거네요. 그렇죠? 누구? 다른 이들의 권리. 뭐를 위한? 자유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줄 타인 자유권 존중. 내가 내 맘대로 이런 거 할 수 있지, 너도 그럴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예를 집어넣으면, 실질적 자유든 실질적으로, 정말로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여기랑 어울리면. 정말로 타인의 권리를, 자유의, 자유를 보장한 권리, 너의 자유의 권리도 있으라고 보장하는 게 달려있다라고 한 거고요. protecting and providing for the needy. needy 하면, 뭐, 뭔가 이제 뭔가 필요한 게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해주는 것과 뭐 해주는 거, 보호해주는 것과 뭔가를, 뭐 필요한 걸 주는 거래요.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호해서 뭐, 불우이웃 돕기.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질적 자유는 실질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데 달려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넣어보면 learning. 자, 뭐 중요한 문법 보이죠? 뭘까? One, socially acceptable behaviors are. 됐습니까? 배우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뭐 what은 뭐 잘 모르겠으니까 좀 이따 해석하고, 배우는 거 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들 했고, 이거 했으니까, 아, 이건 무엇이구나, 이거 무엇.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고 의문사구나. 좀 다 합치면,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들인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배우는 거. 엄마야? 뭐야, 넌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가 배우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을 깨닫기, 러닝하기. 아, 이런 짓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구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질적 자유가 뭐에 달려있다? 이런 짓 하면 혼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이런 짓 하는 건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 하는구나를 배우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할 일과 해선 안 된 일을 구분하는 거에 실질적 자유가 달려 있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말 국어죠? 됐습니까?
Having the means. 자, means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Means and ability to do what they choose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요? 계속 뭐 좀 자, mean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미하다 이런 걸로 만나봤어. 뭐 버릇 없는 이런 뜻으로 만나봤고요. 평균 이런 뜻도 만나봤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수단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수단, 방법.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플러스해서 더 얘기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 해도 되고 이도 이거를 해도 되기 때문에 문법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단수 취급해도 상관없고 복수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is가 와야 되냐 are가 와야 되냐 고르세요 하면 다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법 판단 문제에서 이거를 주어로 세워놓고 뒤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 해놓고 이거를 당연히 되이지 is 오면 안 되라고 하는 애들은 그거를 잘못 선택한단 말이에요. 단복수 취급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능. 됐습니까? 단어적으로 이건 뭐 작년에는 제가 구미호고 1학년 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미호고 A 문제 나왔었어요. 더 민즈를 단복수 취급해도 상관없다는 거. 능력도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뭐 갖추는 거네. 갖추는 거 뭐와 뭐를 갖추는 겁니까? 수단과 능력이죠. 수단과 능력. 뭐 할 능력? 할 수 있는 수단, 할 수 있는 능력. 뭐를 그들이 선택한 것.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네요.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능력 갖추기네요. 능력 갖추기. 됐습니까? 능력자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질적 자유는 능력을 갖추는 데 달려있다. 됐습니까? 네가 하기로 선택한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실질적 자유가 달려있어. 됐습니까? 아 참 이건 왜 안 했지? Determining how much they can expect from others. 뭐 하기에 달려있다? 결정하기에 달려있다. Determining 이제 나오네요. 이거 decide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거 determine하고 decide하고 같아요. 아 니네 단어 determined 나오잖아. 그쵸? determined 굳은 결심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determine 하면 결정하답니다. 결정하기에 달려있다. 뭐 얼마나 많이 그들이 뭐 할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는지 누구한테? 타인들에게. 타인들에게 얼마나 내가 기대를 해도 될까? 라고 정하는 거. 타인에게 얼마나 기대를 해야 될까? 정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의존할까라고 해도 되겠네. 얼마나 의존할까에 달려있다. 됐습니까? 얼마나 의존할까에 달려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선택지가 이게 단가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쭉 했고 이제는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해 보이죠. 첫 문장에는 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크게 정보가 더 나오지 않았어. 두 문장 해봤는데 첫 문장은 중요해. 어? 뭐 합법적으로 이 일을 하셔도 됩니다. 와 진짜 할 수 있는가에 가서 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사이에 구별하는 거. 그럼 이런 말이 어려우면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좀 어려운 거를 쉽게 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어적인 능력을 뭐 도구가 있는데 이거 이런 게 어려울 때는 비유라는 게 있어. 비유를 해봐.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뭐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달나라로 가는 거 있죠. 달나라 가는 거. 그렇죠? 뭐 달나라로 가는 거 뭐 법으로 금지했습니까? 어? 어? 너 뭐 13세 미만은 달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법적으로 가능하죠? allowed 받았잖아. being allowed to do so. 근데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어? 진짜 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화성으로 가면 안 된다. 목성에 가시면 안 됩니다. 목성에 가시면 벌금 1,000만 원. 없잖아. 근데 합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됐습니까?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다를까 노가 나오네요. 노. 됐습니까? 뭐 리걸리 뭐 합법적인 거, 법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뭐 요 생긴 거 주의하시고요. 왜 이따구로 생겼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쉼표 있고 여기에 쉼표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짧게 쉼표가 연달아 되는 걸 보고 삽입구라고 합니다. 삽입구. 별거 아닌 거란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안 중요한 거. 약간의 뜻을 보충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뭐, 만약에 막 정 모르겠어. 넘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또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거. 뭐, 선생님 보면 맨날 하던 짓이잖아, 그쵸? 뭐, 이제 보면은, 아, 여기에다가 표시할 것 같네 싶죠. 자, a law could be, 여기도 설명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뭐 되어질 수 있다? 통과되어질 수 있다. 이 법 통과. 국회 같은 데서. 이 법 다음부터 이제 좀 내년 4월부터 이제 실행합시다. 통과되어질 수도 있다. 이 could는 캔의 과거로 쓰인 게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may 같은 거야. 통과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통과될 수 있어. 얘는 왜 그래 생겼냐? 이거 뭐뭐 하면서죠, 이거.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한 그다음에 allow가 나오면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형태가 뭐냐면 allow a to do야. allow a to do. 됐습니까? 거의 뭐한 90% 이상 allow가 나오면 문장의 구조는 allow a to do입니다. 뭐 선생님 여기에 또 to do 있잖아. 근데 얘는 수동태 형태고요. 허락 받는 것이고요. 오케이. Okay. allow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a 자리에 everyone 나왔어.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가능 허락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아 모르겠다 넘어가 to run a mile in 2 minutes. a mile 하면 한 1.6km 정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걸 허락해주면서 1마일 뛰는 걸 허락해주면서 몇 분 만에? 2분 만에. 2분 만에 1.6km 뛰셔도 돼요.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잠깐 보면 if they so wish인데 이거 뭐 so는 그렇게란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걔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면 이 뜻이야.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하셔도 됩니다. 라고 뭐 하면서 허가해주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다. 1.6km 2분 만에 뛰어도 되는 법 통과. 됐습니까? 누가 2분 만에 1.6km 뛸 건데. 됐습니까? 자, 비유라는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됐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생긴다라는 또 허황된 얘기를 하겠죠. 자, however 나왔습니다. 주목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했냐? 이게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뭘 할 수 있게 허락받는 것을 방금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however 나왔어. however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뭐 얘기하겠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얘기 나오겠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자, 아직은 아니네요. 자, 뭐 that 항상 우리가 주목하죠. that. 그다음에 뭐 increase 나옵니다. decrease. increase는 이렇게, decrease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에 italic 체로 돼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because 나와 있고요. 뭐 although 나왔으니까 although는 이제 뭐 이게 많이 비교하는 게 이 자리에 despite나 in spite 올 자리냐 이런 것도 많이 비교합니다. 됐습니까? s 빠졌나? despite. 이거 왜 자꾸 비교하냐면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although는 저를 끌고 다녀야 되고 despite는 because of처럼 뭐 심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때 despite the heavy storm 뭐 이렇게 한다 했어. 뭐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although 뒤에 주어동사 와야 된다는데 도대체 얘는 왜 꼬라지지? 주어는 왜 없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문장이 계속 갑니다. physically 나오네. physically. 됐습니까? physically는 두 가지 의미로 많이 해석되는데요. 신체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중에서 물리적으로 라는 말이 이게 물리적으로란 말이 actually하고 비슷하게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actually. actual 여기다 쓰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계속 통하는 단어 비슷비슷한 말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incapable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incapable of. 자, incapable의 반대말은 capable일 거고요. capable의 의미는 able하고 같습니다. 아, capable의 뜻이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럼 incapable은 할 수 없는 이겠죠. 부정적 단어가 나왔다는 거 조심해야 돼. 부정적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be unable to do, 아니, unable to do 하고 비슷한데 unable은 뒤에 to do가 오는 걸 좋아하고요. 뭐 incapable이나 capable은 of 명사를 좋아합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이 뭐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눈에 띄고요. 뭐 it 나왔으니까 뭐 늘 우리가 눈여겨보죠. 자, that would not increase. 그러나 얘부터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가시키지는 계속해서 추측입니다. 증가시켜주진 않는데 그럼 그것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이런 법을 통과시키 앞 문장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는 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증가시켜주진 않는데 그들의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펙티브로 애들이 효율적인이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치자 그래 그들의 효율적 자유를 증가시켜주지는 못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효율적 자유 효율적이라고 효율적이면 뭐 실제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 갑자기 과학 시간인가 효율은 와트로 나오는데 뭐 분의 뭡니까 시간분의 일의 양이죠 그렇죠 갑자기 중학교 시절 떠올려 볼까요 시간분의 일의 양인데 뭐 아니 얘를 나 과학 수업 잠깐 한 적 있나 한 번도 없나 막 되게 억울한 상황이 됐어. 내가 가방을 들고 막 한 50km 걸어갔어. 그래서 평지를 뭐 힘들 거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나갖고 나 이랬으니까 돈 주세요. 이랬더니 너는 한 일의 양이 0이니까 돈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아야지 일을 했다고 하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효율적이라는 이펙티브가 왜 실질적이란 단어로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이 내가 번진다 그랬어 됐습니까?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일의 양인데 결국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실제로 얼마나 일을 했는가를 계산하는 게 효율이잖아 그렇죠 내가 방금 전에 내가 옆으로 이렇게 들고 간 거 이거는 힘의 방향이 이쪽인데 이동 방향이 90도 전 반대라서 일의 양 얼마나 0이다 실제로 일을 안 했는데 실제로 일을 안 했어 효율이 얼마나 0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이란 단어가 그래서 실질적이란 뜻이 뭐 번진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의미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해석할게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나 이런 도법을 통과시키는 게 실질 그들의 사람들의 뭐 그들이 어디 나왔지 사람들입니다 일반인 얘기에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증가시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비코드를 붙여서 실질적인 자유가 증가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유가 증가되지 않는단 말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됐습니까? 왜 그러게? 자 여기에 이거 뭡니까? 이거 게으른 놈이 나타난 거죠 이거 엄청 게으른 놈 그렇죠? 여기 쳐다봤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다? although they are가 생략된 거야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과정 날라가고 being allowed죠 원래 그렇죠 being allowed인데 being까지도 생략될 수 있다 해서 분사구문인 분사구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얘 앞에 they are가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됐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뭐 봤지만 허락을 받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요거 대신 왔죠 대동사 됐습니까? 자, 2분 만에 이, 뭐, 1.6km 뛰는 것을 비록 허락받지만,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incapable of it 맞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냐? 얘를 뭐, 명사에 맞게 맞춰야 되니까, running a mile in 2 miles. 그래서, 2분 만에 1.6km 뛰는 것이 어찌 어떻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증가되는 게 아니다. 됐습니까? 우주 끝까지 가세요. 됐습니까? 뭐 태평양 수해 헤엄쳐서 뭐 또 이쪽에서 뭐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가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못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이것 것 같지 않나요? 냄새가 답이 그렇죠 능력을 갖추는 다음에 능력을 수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며 걔들이 하기로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더 살펴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선생님이 요거 요거 뭐뭐 뭐 중요하다. 글의 순서, 선생님 글의 순서가 이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거. 국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국어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에 얘는 왜 꾸라지, 왜 꾸라질까 뭐 이런 거 쳐다봤어. 그러면 일단 ing로 시작하면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분사 구문 아니면 뭡니까? 얘가 주어로 사용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이제 분사 구문이면 쉼표를 해주는 게 예인데, 그렇죠? 가끔씩 보면 쉼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짜증나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 내가 첫 번째 분사 구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쭉 끝까지 봤는데 쉼표가 없어. 분사 구문 탈락. 그러면 동명사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이런 게 있네. 됐습니까? 와우, it is fine 하고 있어. 그건 괜찮아. 됐습니까? 동명사 주어였어. 그래서 얘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to have랑 having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have는 안 됩니다. 명령문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 와, 모르겠어. 아, 모르는데 갖는 건 괜찮대. 갖는 거. 그럼 뭘 갖는지 살펴봅시다. 뭘 갖는 거. 최소한의 규제죠. 최소한의 규제. 최소한의 규제. 를 갖는 것과, 그리고, 최대한의, possibility 나왔네.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느낌이다? 반대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막 세련되게 해석하면, 최소의 규제와 최대의 자유를 보장받는 건 좋아. 됐습니까? 뭐 한번쯤 여기다 뭐, 써두는 게 좋겠네요. 최소 규제, 최대, possibility가 여기서 이제 freedom처럼 쓰이는 거야. 가능성이 뭐 하나라는 건데 자유롭다는 얘기잖아. 최대 자유라고 해도 뭐 최대 가능성이라고 해도 가능성 굿. 됐습니까? 최소 규제 최대 가능성 굿. 아니나 다를까 but 나옵니다. 됐습니까? 좋아. but in the real world에 반대될 수 있는 만한 표현을 보면 이게 선생님이 이 부분만 뭐볼 때는 이거 뒤에 뭐 가상 세계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내용상 반대되는 건 바로 이 로우입니다. 로우.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법 속에서의 세계가 아니고 됐습니까? 실제 세계에서는 most people will never have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못 가질 거래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절대 못 가질 거래. 자, 이더 나왔죠? 그러면 얼른 병렬 구조. 됐습니까? Either A or B, A 또는 B 둘중 하나인데 여기에 never가 있기 때문에 neither처럼 둘다 X가 됐습니다. 둘다 X.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Not either는 neither라고 그랬습니다. 둘다 아닌 걸로 해석해야 돼. 기회, 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둘다 기회, 기회는 이랬는데 여기 opportunity 명사고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 생기기엔 너무 뻔해. 둘다 형용사적 용법이야.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이럴 기회와 문장이 기니까요 나중에 막 헷갈립니다. 이럴 기회와 이럴 기회를 가지게 됐다가 아니야. 둘다못 가지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기회 어떤 기회. 실제 세상에서 실제 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랑 이거랑 둘다못 가진대요. 됐습니까? 뭐 문장이 여기까지 가네요. 자 그럼 어떤 기회 어떤 기회 못 가지는지 봅시다.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그래서 뭐할될 기회를 될 기회 될 기회 뭐가 모든 게다 된대요. 관계대명사 또 썼습니다. 될 기회는 될 기회는 어떤 그들이 뭐 허락 받는 거죠. 뭐 하는 것을 되는 것을 그들이 되는 것을 허락받은 모든 것을 될 기회가 없어. 됐습니까? 대통령 저 대통령 되고 싶은데 나 대통령 해 아니란 말이죠. 실제 세계에서는 됐습니까?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란 얘기한 거야. 줄이서 얘기하면. 또는 이게도 없어. need to be restrained. 자, restrain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 restriction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restriction이 제약이니까 얘는 동사로서 제약을 하다, 뭐 막다. 이건데 생긴 게 요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약 받는 겁니다. 제한 받는 거. 그러니까 뭐할 기회? 제약받는 게 필요할 기회입니다. 제약받는 게 필요해. 뭐로부터? 자, 이거, 이런 느낌이죠? 제약받는, 근데, from doing everything. 아, 뭐로부터? 이 from은 멀어지는 거라 했잖아.
할 기회를 제약받는 걸 못 봤는데 막 이 새끼 이게 짜증나서 왔어. 그럼 막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막 하고 있어. 잘 따라와야 돼. 자, 모든 걸 할 기회 뭐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또 나왔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는 누가 뭐뭐한인데 여기 possible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가만 보면 가주어 아 진주어 가주어인데 그 가주어가 뭐가 됐냐면 지금 관계대명사로 바뀌어버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아 줄여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걸 막아야 될 필요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자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 막는 거. 양쪽 기회가 다 없대. 아, 이게 지금 막 되게 길게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최소의 제약이죠. 최소의 제약. 그리고 최대 허용이었죠. 최대 허용. 이걸 다시 여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표정들이 뭐래? 이런 표정이네요. 여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기회도 못 얻었고 여기는 그들이 할 수도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는 걸 안 돼! 라고 얘기할 기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다 하는 것도 없고 다 못하게 하는 것도 어디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세상에도 없단 말이야. 무조건 다 안 돼야 이거 무조건 다 안 돼도 없고 다 못해도 없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their effective freedom depends on actually 그래서 실질적인 자유는 뭐야? 야 니들이 하기로 한 걸 뭐 할 뭐가 있냐? 야 너 뭐 방법 있어? 능력 있어? 에? 달려있다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다 해석해서 이거 아, 해석 안 했나? 그러니까 뭐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기대해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좀 나쁜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얼마나 빼먹을 수 있을지 결정한 how much they can expect from others 그거 뭐 그럼 뭐 남에게 기대치 정하기라고 하고 남에게 기대치 정하는 거 없어 딴 사람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 딴 사람 얘기 아예 안 나왔어 그냥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뭐 나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뭐 가다가 오줌을 싸고 싶은데 저기다가 싸는 건 에헤헤 제 오줌 쌌대요 안 되는 행동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거하고 뭐 뭔가 사회적으로 허용과 불허용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에 달려있다 아니야 허용해줘도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봤냐 뭐 또 무서운 거 만들어 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이게 구별하다인데요 자 여러분들 tell 이제 말하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구별하다 됩니다 tell 그 다음에 differentiate 어 differentiate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됐습니까 different의 동사형입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different 같은 뭐 이거 스펠링 다 쓰기 힘들죠 different처럼 생긴 것도 와도 된다 구별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선생님 어쩔 수 없이 막 되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좀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뭐와 해석 먼저 하면, between 했으니까, betwe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요. and,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가 B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받는 것, 하는 것을, 뭔가 하는 것을 허용받는 것과 실제로 가서 해버릴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게 왔다 그랬죠. 허락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니까 be 플러스 pp 형태고, 얘가 명사가 돼야 되니까 동명사를 선택했습니다. 병렬 구조니까, 그 다음에 또 동명사를 선택하게 됐죠. 이렇게 됐고, 병렬 구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egally는 뭘 것 같아요? 불법적으로죠. 합법적으로니까 legally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가서 해버릴 수 있는 거 사이를 구분할 자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법이 통과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nd 이런 게 있었으면 그렇죠? and 있었으면 뭐
뭐 이건데 이제 하면서라 했죠. 하면서 허가해 주면서. 그래서 요겁니다. 분사구문 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자 allow a to do라 했죠. to run의 형태 됐습니까? 법이 통과될 수 있어. 뭐 하면서, 만약 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모든 사람들이 뭐 뛰는 거 1.6km를 2분 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세 이렇게 해놓은 건 이건 뭐 어떻게 문제 내기도 좀 그렇고요. 얘가 가리키는 지칭 찾기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이 자 그러나였죠. 여기서 이제 뭐 그러나라는 얘기 나오고 게다가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해석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뭐 하진 않을 거다. 저 실질적 자유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거란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신 뭐 대신 왔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 대신 왔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 지칭입니다.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라는 거 알아주시고 가끔씩 뭐 요거를 뭐 요게 가리키는 거를 서술하세요 라든지 뭐 문장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뭐 지칭 찾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not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키진 않을 거라 이고요. restrain은 뭐하다? 억제하다죠. 억제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증가시키는 거고 억제하는 건 정반대말이죠. 됐습니까? 그들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걸 왜 고르라고 했는지 아까 얘기했어. 본문에는 effective를 써놨죠. 근데 effective의 원래 효과적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은 efficient야. 근데 여기는 효과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effective actual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도록 만드는 건 아니야. 왜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lthough를 골랐어? 그럼 본문에 있다시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고르래. 됐습니까? 본문에 없는데 고르래. 이거죠. 그 다음에 허락 받지만이니까 PP형 입장밖에 없듯이 비록 그렇게 한 이것도 지칭 찾기라 했습니다. 두수가 가리키는 건 다시 어디냐면요 여기 있네요. to run a mile into miles. 됐습니까? 1마일을 2분 만에 달리는 것을 비록 뭐 받긴 했지만 허락 받긴 했지만 허락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이거고요. 내가 이걸 고르라고 한 취지는 여기에 뭐가 있으면 데이가 있으면 R가 와야 되는데 데이까지 날려버린 뭐다? 분사구문이라는 겁니다. 분사구문. 근데 얘까지도 본문에서 뭐 해놨다? 생략했습니다. 비행을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얘를 골라도 되고 생략도 골라도 하지만 얘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해석이 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럽니까? 할 수 없다 그럽니까?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가되는 건 안 된, 증가되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인 자유가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incapable of it이었죠. 본문에 있는 거 됐습니까? 근데 unable to do it을 해도 상관 없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한데 capable은 of 명사가 온다 했고요. able, unable은 to do가 온다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is fine이죠. 그런 건 괜찮아.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령문이 아니고 동명사 주어라든지 또는 to have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aving a 자 최소한의 자유를 갖는 게 좋다고 그러겠어요? 최소한의 제약을 갖는 게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제약이었죠. 규제는 최소화 그리고 최대한의 가능성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최대한의 제약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서로 반대말 관계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restriction은 최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possibility, chances, freedom을 maximum으로 가지는 건 괜찮아 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이거 bad로 바꿔버리면 다 또 뒤장창창 다 바뀌죠. 안 좋다고 그러려면 뭐 거꾸로 또 가줍니다. 여기는 fine을 썼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대로 가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규제는 최소화 그 다음에 자유는 최대 가능성 최대 하는 건 어디에서 있는 일이다? 법에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란 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당연히
그룹 대조하는 거니까 but in the low world에요 in the low에 in the real world에요 real world죠 법에서는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절대 못 갔죠 절대 못 가질 것이다 have the opportunity chance 같고요 됐습니까 둘 다 못 가져요 뭐 할 기회 될 기회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게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선행사가 있는데 얘를 고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가 오르기 때문에 that을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생긴 거 보이죠 주어 동사가 보인다는 얘기는 얘가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either to become all they are allowed to become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모든 것이 될 기회도 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 중에 고르라는 얘기는 병렬 구조에서 뭐니까 either니까 or를 골라줘야 되겠죠 either A or B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either to be 될 기회와 그 다음에 need to 자 need to 자 뭡니까 제약을 할 필요입니까 제약을 당할 필요였습니까 그렇죠 제약을 받을 필요죠 그러니까 얘가 와야 되고 당연스럽게 B가 와줘야 되죠 to need to be restrained 됐습니까 동사 원형 안 되고 PP형 와줘야 됩니다 P 플러스 PP 수동태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strained from이죠 어? 얘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맞잖아요 됐습니까 kept from doing 됐습니까 everything 모든 거 선행사 있습니다 명사 있어요 됐습니까 되시고요 이번에는 선행사가 everything이면 특별한 선행사기 때문에 대세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계니까 해석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자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인데 주격이라는 얘기니까 생략은 안 되고요 이 둘 중에 뭘 골라라 라는 건 선행사를 보고 판단하면 되죠 everything 단수 취급하니까 뜻은 모든 것이지만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everything is possible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할 수 있는 possible로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제약을 받아야 할 필요 둘 다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제약도 없고 이 말입니다 최대한의 제약도 없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자유도 최소한의 제약도 없고 그 다음에 최대한의 뭐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되게 뭐 오히려 보통 이 말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쉬운 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in other words를 넣어서 아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게 좀 바꾸는 거야 in other words를 넣어서 어떻게 바꾼다? 이 문장을 앞으로 보내 됐습니까? 이 문장을 앞으로 보내고 여기에다가 in other words를 넣어서 in other words having a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글의 순서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in other words가 왔기 때문에 뒤에 쉬운 말이 와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y are 실질적이니까 virtual 가상의는 아니겠죠 they are effective freedom이 뭐한다? depends, relies 둘 다 되죠 의존한 rely on, depend on, actual 실제적으로 뭐 하는 갖추는 것이 having이었죠 이때 having the means and ability to do what they choose 그들이 하기로 선택 이 말들을 잘 뜯어보면 여기에 그들이 하기로 선택한 것 말이죠 그들이 하기로 선택한 것이란 말과 통할 만한 말이 뭐 실질적인 actual 뭐 이런 말들과 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35번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답 전체적으로 고1들 오답률을 퍼센테이지 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뭐 100점이 목표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럴 때 학교 시험 문제도 이런 유사한 유형인데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 됐습니까 그럼 얼른 뭐부터 풀어라
아, 많이 간다. 또 예부터 푸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 됐습니까? 뭐하기? 요약하기. 됐습니까? 요약하기. 그러니까 뭐 그래프 나오는 문제.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난 이거 꼭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부터 정해야 돼. 도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안내문 읽고 내용 파악. 됐습니까? 내용 파악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내용과 맞는 걸 골라라 나오고요. 내용과 맞지 않는 거 골라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분위기 파악, 감정 파악, 이 사람 기분 어떻겠니?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추수를 하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아, 난 이런 문제는 무조건 포기야. 안 들여다볼래. 그러면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제약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분명히 어휘입니다. 어휘. 됐습니까? 늘 경고했었어요. 뭐 지금 와서 여러분들 비난하고 왜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자, 단어는 눈 굴리는 거,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내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단어를 암기하는 실력은. 뭔가 연관된 단어들이 자꾸 보입니다. 뭐, restrain을 외웠어. 그럼 restriction이 알것 같기도 하고. capable 외웠으면 incapable이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어는 이런 식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많은 어휘를 알 것을 요구합니다. 중학교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자, 흐름찾기입니다. 자, 흐름찾기 문제에서는, 이러고 많습니다만, 마찬가지도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거냐면, 주제를 찾는 거랑, 그런 거하고, 같은 비슷한 유사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의 내용을 분위기를 첫 문장 늘 중요하다 했으니까 한첫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뭐쭉뭐 비슷한 얘기가 이어지면 아 이게 뭐이 사람이 어떤 뭐 중간에 뒤집는 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꼭 여러분들이 대략이라도 뭐라도 자꾸 쓰세요. 됐습니까? 자꾸 공부는 손이 하는 거지 머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Today's music business has a lot. 또 나왔어. 어우. 그렇죠? 그럼 내 allow 나오면 뭐 찾으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A to도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허락해 왔대요. 오늘날에 음악 산업이 허가해 왔습니다. 할수 있게 해줬대. 음악가들이.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보면 좀 축축해보면,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이런 말 나왔으니까, matter 나왔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쵸? 요거 뭐로 바꿔 써도 되겠네? 그쵸? 자신의 힘, 남의 도움 없이,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뭡니까? for themselves죠? 그쵸? 남의 도움 없이. 됐습니까? 이런 것도 보이고요. 보니까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거네. 스스로 matter를 take 하는데 남의 도움 없이니까. 됐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니까. 오늘날 음악 산업이 음악가들이 뭘할수 있게 해줬냐면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처리할 수 있게 해줬대. 됐습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뭔지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 is이 아닌 이상 항상 앞에 보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게 그냥 일반인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They simply deliberate 인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눈여겨보겠죠. To the fans directly. 됐습니까? 그다음 without doing 나왔습니다. 하지 않고서죠. By doing은 함으로 썼는데 without doing이니까 안 하고도 이 말이죠. 안 하고서. 그 다음에 ask for는 중학교 때 나왔던 어휘야. 요구하다죠. 요구하다. 물어보다가 아니고 요구하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랑 비슷한 거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얘랑 비슷하게 생겼던 게 뭐가 있었나요? 하나도 안 비슷한데요, 스님? 알았어, 미안해. 이게 뭐하다였습니까? 허락하다였죠? 그쵸? 그럼 이건 뭐겠어요? 허가겠죠, 허가. 됐습니까? 그러면, 어이구, 우리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됐습니까? 반대말은 뭐였어요? 허가의 반대말은 restriction이죠.
됐습니까? 동사 permit로 나왔다. 됐습니까? 반대말은 restriction. 뭐의 동사형 도구면 내친김에 restrain이었죠. 제약하다. 어? restrain? 어, keep A from doing 하고 비슷한 의미 전달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 receive 나오면 뭐 뭘까 우리가 보겠죠. 그 다음에 exposure. 자, x가 나오면 이 접두하라는데 x가 나오면 이거는 outsid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 말이고요. 그래서 exposure의 뜻은 노출입니다. 노출, 노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왔으면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생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대충 뭐 나왔으니까. 그래서 they simply deliver it. 뭐 뭔지 모르는데 걔들이 그냥 전달한대 그거를. 됐습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뒤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와요. To the fans. 누구한테? 팬들에게. Directly. 직접적으로. 보니까 이거 뮤지션스 같죠? 그렇죠? 이건 뮤직이고요. 야, 누군가가 단순히 그걸 팬들한테 직접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음악가들이 음악을 팬들한테 직접 준다 하면 딱만 딱딱 들어가잖아 첫 문장하고. 됐습니까? 하여튼 여기 뭐 현재 음악 산업은 음악가가 스스로 남의 도움 안 받고 자신의 힘으로 도움 없이 뭐 하도록 해준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있다. 왜요? 됐습니까? 딱 써놓고요. 다 써놓으라면 선생님 뭐 바빠가지고 미안하다. 여러분들 꼭 쓰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들이 단순히 뭐 음악을 팬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Without asking for permission. 뭐를 요구하지 않고서 허락 안 받고 이 말이죠. 허락 없이. 누구 허락? 아, 허락, or 났습니다. 허락을 안 받고, 또는 또, 여기에 이제 or는 뭐하고, 뭐, 요거랑 요렇게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나 뭐 없이, 허락이나 또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 없이, 됐습니까? 누구한테 허락받거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서, 뭐 하기 위하여, 노출을 받기 위하여, 아, 뭐 앨범이 뭐, 자꾸 사람들 눈에 띄게 하는 거 이거 있잖아. 됐습니까? 자꾸 언론에 자기가 새로 앨범 냈는데, 됐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 이번에 새 앨범 내셨다면서요? 새 앨범 내셨다면서요? 네이버 켰는데 광고에 자꾸 그 사람 앨범 뜨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노출을 받기 위해, 노출이나 또는 뭐를 받기 위해서? 연결을 받기 위해서. 요렇게 또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받기 위해서, 뭐와 뭐, 뭐 또는 뭐, 노출이나 연결. 누구와의 연결? 수천 명의 리스너들과의 연결을 받기 위해서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왔던 말하고 뭐가 되게 통해. Without asking for permission or outside help가 이게 into their own hands하고 내용적으로 통하잖아요.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다? 뭐 도움 없이. 뭐 이거 뭐 되게 많은데 이거 뭐 다 일일이 해석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취지입니까? 그럼 하나만 써. 시간 없으니까. 도움 없이 그걸 뭐 아니 만약에 눈치가 못 없다면 그걸 누구한테 직접 뭐 할 수 있다? 팬들에게 줄 수 있다. 음악이겠죠 뭐. 음악을 팬들에게 직접 딜리버 캐리 됐습니까? 기브 됐습니까?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없을 때 뭐 도움 없이도 뭐 노출 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데 올리잖아요. 요즘 보면 그쵸? 유튜브 같은데 하면 사람들이 뭐 입소문 타면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러죠. 어, 그 사람 노래 좋던데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문장에서 보니까 뭐 도움 없이 뭐 직접 줄 수 있고 그쵸?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오늘날의 투데이의 뮤직비즈니스가 이렇게 그런 환경을 스스로, 그러니까 뭐 거대 기획사 같은데 안 가도 뜨는 가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잠깐 보니까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however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작은 however겠죠. 작은 but이겠죠.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 우리가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문법적으로 배웠던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도치문입니다. 도치문.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치를 쓴 이유가 왜 도치를 썼냐면요. 뭐 도치를 쓰는 이유는 뭐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보낼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문장을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를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됐습니까? 여기서 시작한 주어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럴 때도 도치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간단하게 하면 The days are gone 이란 뜻이에요. The days are gone. 그런 날들은, 그리고 이게 관용적으로 되게 많이 써요. 야, 무슨 날은 끝났어? 이런 얘기할 때. 뭐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거야. 어? 어떠던 시절은 끝났어. 뭐 이런 표현입니다. The day, 뭐 gone are the days.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여기까지 전부 다 데이즈를 꾸며줘요.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날은 끝났어 이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 중요하죠. 예, 꾸며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음악가 어떤 음악가들의 날 기다리는 음악가들의 날은 끝났대요. 됐습니까? 뭐를 기다리냐? 게이트키퍼. 됐습니까? 자, 게이트키퍼는 딱 봐도 뭐 지키는 사람이잖아. 어, 너 통과. 넌 가지 마. 넌 게이트 통과해도 돼. 넌 안 돼. 하는 사람 게이트키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통과시켜 줄 사람과 통과시켜 주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음악가들의 날은 끝났대요. 아, 나 여기 저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안 되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 버렸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뭐다?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더 이상은 아니야. 옛날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니야 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gone이라며. 가버렸다며.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와씨 쓸데없는 거 넣어놨어. 됐습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요, 이 문장의 구조는 뭐냐면요, wait for a to do 입니다. wait for a to do. 야, 선생님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됐습니까? 왜 이 문장 여기 뭐 여기에 숨어 있는 거 되게 복잡한 구조가 뭐 복잡하기보다는 뭐 막 되게 짜증나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해석하기 힘들게 만들까 이런 짓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할 때 쓰는 거냐면 A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야. A가 어떤 행동 해주기를 기다리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자꾸 선생이란 작자들이야 지들이 뭐 잘 아니까 자꾸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니들은 보고 있으면 막 골 게이트키프 하고 뭐 갈로나무 이게 뭘까 막 이러고 막 고민하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끊어읽기를 하고 얘가 문장의 구조가 어떠냐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뭔 알고 갑시다? allow a to do는 알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거야. 지금 5형식이라고 했던 거. 자, 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음악가들의 날은 끝났대요. 말해주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게이트키퍼가 말해주기를. 그래갖고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써놓고 지도 미안했나봐. 여기 관로안에 써있는 게 뭡니까 지금? 게이트키퍼를 요렇게 돼있으면 여기 땡땡이 있거나 뭐 대시가 있거나 이러면 아 부연 설명이다. 됐습니까? 자, 게이트키퍼 사람이니까 선행사 수어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힘을 갖고 있대. 그렇죠? 그리고 자, 이거 keeps a from doing 해도 되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자, prevent a from doing, keeps a from doing, 못하게 막는 거야 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 너를 막는데 뭐 못하게. 자, 얘는 왜 이렇게 생략됐냐면요, let in이 들여보내다거든요. 근데 여기에 얘가 이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들여보내는 거야. 네가 들여보내지는. 여기에 너는 음악가니까 음악가가 뭐 하는 걸 못하게 들여보내는 걸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들여보내지는 것,
것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라고 하고 있는 거야. 힘을 가진 PD 같은 사람, PD 같은 사람, 지금 PD 같은 사람. 어, 너 잘하네. 너 우리 프로 출연해. 뭐 한 거야? 힘을 가지고 Let in. 들어와. 한 거죠. 그렇죠? 어, 넌 안 되네. 못 들어오네.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보니까 오, 가버렸대. 더 이상 그런 시절 아니란 얘기야. 됐습니까? 게이트키퍼가 뭐 해주기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게이트키퍼를 꾸며주는 말 하나 더 나왔는데 어디에 있는 레이블이라고 나왔는데 레이블의 원래 뜻은 뭐 이렇게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갖고 이거 하는 거 원래 레이블인데 여기에 뮤직 비즈니스가 나왔잖아. 그렇죠? 뭐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는 것은 무슨 무슨 레이블 이런 들어봤잖아요. 음반사를 얘기합니다. 음반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나 어디에 있는 어떤 음반사나 또는 TV 프로그램에 있는 게이트키퍼가 뭐 해주기를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시절은 끝났대요. 뭐 이제 대,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뭐 뻔한 거죠. 대생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주기를 데이는 뭐 대신 왔냐? 이번에는 뮤지션즈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음악가들이 자, 이 표현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Be worthy of 됐습니까? Be worthy of는 뭐뭐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씁니다. 됐습니까? Be worthy of. 그리고 여기다 동사 넣고 싶었잖아? 그러면 be worth doing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Be worth doing. 그래서 음악가들이 자 스포트라이트는 이게 어떤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면 개념적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앞에 나왔던 attention하고 같은 거죠. 됐습니까? 지휘 집중, 스포트라이트 딱 때리는 거잖아 빛을 한 지점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뭐 받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 주기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게이트키퍼가 그런 말을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음악가들의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이 말을 또 뭐하고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의 퍼미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 같은 말 통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고온이 없었으면 아 오늘날은 이래야 됩니다가 돼버렸는데 얘 때문에 이런 날은 끝! 기다리 게이트키퍼가 말해주기 기다리는 날은 끝! 다음 두 번째 문장.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 don't need to 같은 건 이제 뭐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 don't have to 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k for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to 부정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런 거 나왔습니다. 노런 거. 더 이상 아니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뭐 do it 같은 것들은 대동사니까 이게 뭐 대신 왔는지라는 거 파악하는 건 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오늘날에 음악 이 얘기 또 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요 in today's music business라고 하는 걸 근데 바로 한 문장에서 이런 시절은 끝났다 그랬잖아. 이런 시절은 끝났어요 한 다음에 오늘날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예상이라는 게 늘 중요한데 이런 말들을 보고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자꾸 생각한 거야. 이런 날 끝났다 그랬고 이런 날이 있었는데 끝났다 그랬고 오늘날 했으니까 오늘날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늘날은 뭐 누가 힘 가진 사람이 아, 넌 무대 출연 넌 무대 안 돼 아니라는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뭐 할 필요가 없다? 요구할 필요 허락을 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를 뭐 하기 위해서 팬베이스 뭘 거야? 팬베이스 팬의 베이스 합쳤어 그러니까 팬층이죠. 팬층 됐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팬층을 좀 만들기 위해서 뭐할 필요가 없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대. 내가 잘하면 잘해서 유튜브 올려서 뜨면 내가 in my own hand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스스로. 자 엔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거는 지금 뭐랑 요거랑 반복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you 같은 경우에는 뭐 해버릴 수도 있다?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생략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1, 동사 2, 아 여기까지 합쳐야 동사 2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더 이상 필요 없어. 자, 노런 거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낼 필요도 없단 말이야. 두 가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허락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답니까? 낼 필요도 없대죠. 수천 달러를 어디에?
회사에. 자, 이거 그거 하기 위해서죠. 그거 하기 위해서가 뭐겠습니까? 요거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회사에 엄청난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뭐 글을 쓰란 얘기가 아니라 기호를 그리든. 됐습니까? 그래야지 시간이 줍니다. 됐습니까? 뭐 키가 되는 단어 몇 개만 쓰든지 영어로 막 써놓으세요. 됐습니까? 뭐 팬층 확보, 돈 낼 필요 없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 스스로 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 여기에 요 단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중요한, 많이 등장하고 얘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관심이란 뜻도 있고 걱정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뭐 잘 안 나오긴 한데 형태는 중요하세요. rise가 올라가다인데 요 꼬라지가 되는 건 얘를 꾸며주기 위한, 그러니까 증가하는 관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겠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over가, 뭐 이제 over가 많이 나올 건데 이게 about 같은 의미입니다. 뭐를 둘러싼 이런 뜻이야. 뭐를 둘러싼 뭐뭐에 대한. 뒤에 마케팅 나왔죠. 마케팅 오브 차일드까지 갈게요. 됐습니까? 차일드 뮤지션까지 가면 되겠네요. 뭐를 둘러싼? 어린이 음악가들을 마케팅하는 것을 둘러싼 증가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개의 꼬맹이들인데 자꾸 뭐 어디 출연시켜 돈 벌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아, 저 뭐 애가 아직 어리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맨날 저렇게 TV 나오고 뭐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는 되는가? 라는. 그러면 concern의 뜻은 관심이 아니고 뭡니까? worries죠, worries.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increasing 하고 있단 말이야. 증가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왜 이렇게 꼬라지 생겼을까요? 여기에 뭐 접속사도 없는데 갑툭튀 했죠?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뭐 앞에 동사가 있어서 목적으로서 온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얘 또 뭐다? 분사, 구문, 면서, 동시동작. 뭐 하면서? TV 오디션을 이용하면서. 됐습니까? TV 오디션을 이용하면서 어린 뮤지션들을 마케팅하는 데 대한 증가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음악가들이 잘해, 음악가들이 스스로 다 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얘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갑자기 어린 뮤지션들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 왜 해? 됐습니까? 자, 쏙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냐, 돈 낼 필요 없어, 팬베이스 만들려고 허락받을 필요 없어 해서 요렇게 이어집니다. 자, everyday 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그 간단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군요. 매일매일 뮤지션들 getting their music out, 뭐 get a out이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get a out은 조만간 만나게 될 단어인데요, get a out은 뭐하고 똑같다? release 하고 같습니다. 발매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발매하다, release. 이제는 get a out 이런 표현보다는 release 라는 표현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release를 넣으면 musicians are releasing their music 말입니다. 발매하고 있다. release 내보내다, 발매하다. 누구한테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thousands of listeners, 수천 명의 리스너들에게. 뭐 아유, 여기 나오네요. 또 똑같은 거 두 번 나오네. 됐습니까? 자, without 나왔습니다. 없이. 됐습니까? without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써문 올리가 없습니다. without any outside help, 외부의 어떤 도움, 계속해서 도움. 그러니까 이거랑 into their own hands랑 for themselves랑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보면 단어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됐습니까?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어. however 같은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했던 문장이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궁금했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얘들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데이는 당연히 얘네 뮤지션스 대신 왔겠고, 그 다음에 it은 뮤직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usicians simply deliver music to the fans directly. 직접적으로 뮤지션들이 음악을 또 여기 deliver 대신 나온 게 뭐 release 해도 된다 했죠. 아까 전에 release music to the fans directly. 어떤 허락 또는 도움 뭐 하고자 하는 노출 받고자 연결 받고자 하는 수천 명의 리스너들과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 없는 거고요. 얘는 이제 뭐 아참 만들어 놨지 됐습니까? 그래서 흐름과 관계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키워도 되겠네. 자, 그래 Today's Music Minutes has 자 무슨 얘기 했느냐 할 수 있게 해줬다 했어. 누가 뭐 하는 거 음악가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예죠 그쵸? 그러면 얘는 혹시 이딴 짓 하는 친구는 없겠죠? 못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게 한 거니까 반대말이죠 이거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자 enabled 보면 생긴 게 뭐랑 되게 비슷하면 이거랑 되게 비슷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allow하고 같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 permit도 사실은 돼요 permitted, has permitted enabled도 됩니다 할 수 있게 하다 and to take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allow a to do의 구조입니다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 into their own hands랑 계속해서 통하는 것들도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for themselves도 된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둘 중에 고르란 건 도치구문에서 주어가 the days고 안만 그려봤자 day인데 당연히 gone are the days죠 됐습니까? 그러한 날들은 갔어요 원래 문장은 이거 쭉 얘기한 다음에 are gone이었어 today부터 the days of are gone이었어 day are gone이죠 안만 그려봤자 day are gone이야 이거 그것들은 가버렸어 그리고 내용상으로 이게 이 뒤에 게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계속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버렸다며 뒤에 옛날에 하던 짓거리가 나와 어? 너 출연? 너 안 돼? 그런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고르란 이유는 이 뮤지션스는 뮤지션스인데 어떤 뮤지션 기다리고 있는 뮤지션스라며 그러면 가능한 형태는 현재 분사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서 for 자 그 다음에 여 게이트키퍼하고 어드미터는 어떤 말이겠어? 그래서 같은 말이죠. 이게 허가권자란 뜻이에요. 어드미트 인정하다, 허가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쭉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냐? 게이트키퍼를 어떻게 하냐? 힘을 가지고서 그리고 네가 뭐 받는 것 들어옴을 당하는 것을 뭐 하는 놈이었어? 막는 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은 자 여기 얘가 요거니까 그쵸? 병렬구조에서 똑같은 형태 얘랑 같은 급의 형태 prevent구요 keeps겠죠 됐습니까? 본문엔 prevent인데 keeps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뭘 쓸 거니까 여기 뭘 쓸 거니까 여기 뭘 쓸 거니까 from을 쓸 거니까 keep a from doing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뭘 보고 있는 거냐 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세요 하는 걸 막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세요를 받는 걸 받는 겁니까 수동적인 ing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being이고 let은 3단 변실이 let이고 이거 세 번째 let입니다 being let it from being let it이냐 그래서 형태가 그러면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이 게이트키퍼를 설명하고 어디 가서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는 어디에 있는 게이트 음반사나 TV쇼에서 있는 얘들이 자 이제 드디어 wait for의 A 자리에 녀석이 꺼졌어 wait for 전체 구조가 wait for A to do라 했죠 A가 뭐뭐 해주기를 기다리는 날은 갔다 그래서 드디어 wait for 게이트키퍼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날은 끝났대요 대생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 여기에는, 분명히, 게이트키퍼야. 단수야. 단수. 그러니까 여기는, 내 얘기 왜 하느냐. 여기에 데이는 절대로 뭘 가리킬 리가 없다. 게이트키퍼를 가리킬 리가 없는 거야. 앞에 복수로 나온 명사 뭐야? 뮤지션즈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해주길, 그 음악가들이 뭐 받을 가치가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거 게이트키퍼가 스포트라이트, 여기에 뭐 단수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틀렸다고 해야 돼. 너무 복잡해져서 내가 못했는데 he is 이딴 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왜 단, 영어에 왜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티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도 돼. 게이트키퍼즈 해도 의미적으로 상관없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먹으려고, 이 뮤지션즈야. 됐습니까? They are worthy of spotlight 였죠? 자, 넌 죽어도 싸다. You deserve to die 라는 거 배워놨죠.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뭐뭐 할 자격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You are deserving of the spotlight 했대요. You are be worthy of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하고 이 중에 혹시 동의어가 있으면 골라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ignorance는 반대말, 무시입니다. 무시. 됐습니까? 무시받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뭐 두 가지 동사 두 개 나온다 했어. 두가 and가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있네요. and. and를 기준으로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저거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You don't need to ask for 명사 울자리죠. 동사 쓰면 안 됩니다. 근데 ask for가 request라 했었어.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acquire 하고는 달라요. acquire는 얻는 거야. request는 요구하는 거야. 해줘 해줘 하는 거야. 같은 말이란 거 곧 만나게 될 겁니다. request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a fan base and you no longer need to. you don't need to 하고 같은데 no longer 넣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란 말. 그냥 don't need 하면 할 필요 없던데 no longer 넣어서 더 이상 필요 없대요. pay company to do it. 자, do it 지칭 찾기 됐습니까? 뭐 대신 왔다? to build a fan base 대신 왔어. fan base 할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돈 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퍼미션을 받을 필요도 ask for permission 해도 될까요? 할 필요도 없다 라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뭐 나오느냐, 아무 도움 없이 음악 발매 중이야 라는, 매일매일 그러고 있어. 매일매일 수천곡의 신곡이 음악가 스스로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갔어? everyday musicians are gett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못 옵니다 다. 됐습니까? 얘들이 get a out 하잖아 하는 거죠. 능동적인 ing. their music out to the thousand million. 그다음에 어떤 도움도 없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without any outside help였고요. 당연히 assist도 되겠죠. 도움이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assist 뭐 축구할 때 많이 들었죠. 도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가 그 간단하게 뭐 한답니까? 준다죠. 갖다 준다. 무엇을? 음악을 말이죠. 음악을 받아야 뮤직 셀 수 없잖아. 근데 복수로 받으면 안 되겠지. 음악을 누구에게? 팬들에게. 어떤 줍니까? 어찌 줍니까? 어찌 주죠. 직접적인 주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죠. 부사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필요 없이 또 나왔어. 또 허락받을 필요 없대. 됐습니까? 그다음에 without asking for permission. permission 되게 많이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익히라는 얘기인가 봐요.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서 뭐 they simply 준다였죠. deliver music to fans directly without asking for permission or outside help는 help인데 노출을 주기 위한 거야. 노출을 받기 위한 거야. 노출을 받기 위한 거죠. 준다라는 의미들은 다 안되겠죠. 됐습니까? 뭐 똑같은 거 해놨네 일부러. 됐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준다라는 의미니까 얘는 안되고 얘죠. 됐습니까? 그들이 주고 있다. 음악을 갖다 주고 배달하고 있다. 딜리버하고 있다. 주고 있다 같은 의미고 얘는 반대되는 말이야. 받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뭐? 연결이죠. 누구와의 연결을 받기 위해서, 누구와의 연결을 받기 위해서 수천 명의 리스너들, 자, 수천 명의 음악가들과 연결을 원합니까? 아니죠. 듣는 사람들이죠. 청취자들. 됐습니까? 그럼 커넥트가 되면 링크도 안 될 리가 없고 브릿지도 안 될 리가 없겠죠.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이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빈칸과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뭐 동의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동의어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니들만 하냐? 다 아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뭐 집에 가는 동안 뭐 딜링 하겠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자, 좀 제발 단어 공부 좀 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